XSFM입니다. IDWK.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며 정당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안이 많겠습니다만, 옛날 한국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 기반의 정당을 1번으로, 자신에게 공천이 빨리 나올 것 같은 곳을 그 다음으로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정체성은 어떡하지요? 그건 정치 대비하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군사정권, 조폭, 해외폭력조직에 이르기까지 헌정사상 가장 성역 없는 수사 경력으로 유명했던 검사가 자신을 겁박하고 괴롭히던 그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구상의 유권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재외국민 선거를 아직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거의 마지막 전 시간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나 기대하고 기대해달라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잠시 후에 오늘의 호스트 자유면상 PD 및 6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리온 TV. 한 번만 찍어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투표 깊이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기권보다 정확한 투표. 미르 블랙박스 M8. 투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방송사도 만들지 못한, 만들어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 높은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온 2년. 오디오북 소라서리 100회 공개 방송에서 소라서리의 두 번째 생일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 싶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자유면상 PD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요. 오늘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하겠습니다. 왜요? 네. 예. 뭐 잔치 버리고 싶으면은 뭐. 웻하고 오일리하게 해주길 바랬지만. 그래요? 이게 불안해서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당선되면 우리 응징할까봐. 그렇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선거 운동을 하면서. 누구를 응징하겠다. 예. 누구를 응징하겠다. 23분, 네, 한 번씩.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체감은 더 짧지만. 네. 저는 정감이 가요. 막걸리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후보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네. 직권을 하면 막걸리 아저씨가 칼을 쥐게 되는 거잖아. 저희 팀에 홍준표 후보를 바라보는 어떤 소회를 듣고 싶어요. 아, 네.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타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선택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한 개인은 그 선택이 자기 삶을 송두리째 좀 바꿔버리는 혹은 그 사람이 그 전에 살았던 모습들을 변하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가 했던 어떤 그냥 하나의 선택이 그냥 단지 선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신 케이스라고 봐요, 저는. 네. 1대1 같은 건 살펴보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네. 반성하는 하루를 보냈어요. 네. 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심상조 후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번 해주셔야죠.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까? 본인의 삶인데. 저는 정감이 간다니까요. 우리 그냥 막걸리 아저씨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역시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타겟팅 그리고 네. 완벽한 실행. 네. 이게 이제 어떤 캠페인의 정석이죠. 못할 거면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트럼프식 캠페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타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게 그 역사상 정가를 오래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뭐 지금 얼른 막 떠올려봐도 박계동, 한광욱, 김민석, 문수영, 네. 우리 이재호 후보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철 같은 의지. 그 다음에 체력 이상의 체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소신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슈퍼히어로급으로 열심히 버텨온 그 어떤 사람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버텨야 할 상황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번에는 등장을 막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요? 모래시계로요? 어. 저는 리드베르벨 왜 이거라도 보지 마. 심슨즈 음악으로 바꾸고 싶어요. 기본 정보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다들 이제 AKA를 하시더라고요. AKA 네. 스트롱맨. 그럼 홍카콜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홍카콜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우리 홍준표도 시원하다. 네. 빨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생겼죠. 예. 워싱 머신. 1954년 12월 5일 경남 창녕 출생이고요. 나이는 62세입니다. 네. 진짜 나이에 관해서는 지난 토론회 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보세요 사건. 네. 어리다. 예. 그래서 버릇장머리. 버릇 없이 어떠 대고. 버릇 없이. 네. 요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아저씨들이 싸우면 나중에 가면 이제 너 나이 몇이냐. 네. 예. 그리고 결론은 내가 호적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경상도 아저씨들의 스탠다드예요.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예. 이번 그 토론회가 있은 후에 알고 봤더니 홍준표 후보가 두 살이나 어린데 버릇없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냐. 호적칩니다. 예. 호적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들의 질서에 여전히 어긋난 게 있죠. 사시 두기 후배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호적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는 53년생이라고 합니다. 네. 집안에서는 그렇게 쳐준다네요. 남양홍 씨인데 이것도 잘못되진 않았길 바랍니다. 이분이 그 뚠항에서 건너오신 성씨잖아요. 네. 네. 시조가.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합천초 대구의 영남중 영남고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기입니다. 네. 재산신고액을 보죠. 25억 5,554만 3천 원. 본인과 차남이 송파구에 각 10억, 9억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차남은 그 아파트를 7억 8천에 전세주고 있어요. 아, 네. 할만하네요. 5천만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 2개랑 한 개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네, 일전에 그 유승민 네. 유승민 후보가 골프 회원권도 등록했다고 칭찬받았죠. 우리 후보를 칭찬해줄 그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칭찬해야 됩니다. 네. 네, 콘도 회원권을 신고했다. 자, 정가를 봅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98년에 벌금 500을 맞았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15대 총선 당시에 동협의회 총무에게 2,4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주고 네. 허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죠. 그렇습니다. 예, 이 혐의가 인정돼요. 네. 예. 그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첫 선출직을 예, 날려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꾸준히 달고 다니는 소리가 있죠. 저격수 하지 마라. 당이 안 도와준다.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 흔한 범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 표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 증거는 얼마나 빨리 사면 복권 시켜주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의 사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병역 사항을 보겠습니다. 본인은 체중 미달, 육군 방위로 14개월간 복무하고 소집 해제하였습니다. 네. 48kg 기준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한 몇 킬로입니까? 뭐 40킬로, 뭐 훨씬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이 당시에 이제 48킬로였고요. 제가 사진을 보기에도 날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죽밖에 못 먹어서라는 본인의 워딩을 가끔 이제 갖다 쓰곤 하는데, 예,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정확히 사실은 근데 없어요. 육안상으로 보면 피죽은 먹은 것으로 보여요. 꽤 먹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군 생활을 못할 것 같지 않으나 당시의 기준상으로는. 네.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군대 가면 살찌고 막 튼튼해지잖아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남은 육군병장, 차남은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네. 네. 16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전년 대비 70% 이상 늘긴 했는데요. 완납 시점으로 밀어보았을 때 선거 대비로 털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른 사람이라 다만 아내는 전 두 해 동안 세금을 신고한 것이 없이 빵원이다가 올해 갑자기 8,300만 원을 내긴 했습니다. 서민 대통령, 무수저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인도인이다. 무술, 손으로 먹는다. 또 무술입니다. 네, 손으로 먹는다.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먹는 예, 숙저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죠. 이사를 자주 다닌 통에 초등학교만 6번 전학을 했다고 해요. 음흠. 공부를 꽤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당시 꽤나 잘한 게 아니고 전설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공부를 꽤나 잘해서 그럼 뭐 공부가 뭐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네. 자, 당시 대구의 명문고인 경북고에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이유로 영남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영남고에서는 고대생을 배출한 게 최초였어요. 홍준표 후보가요. 네, 그래서 영남고를 간 것도 네.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시골에 살고 있다가 이사 갔죠. 네, 홍준표 네. 후보가 공부를 잘하니까 도심으로 좀 학교를 보내자 해가지고. 얘다. 얘한테 네. 배팅해야 되겠다. 네, 다 같이 이사를 간. 야. 그래서 이제 영남고에서는 그 후에도 이제 좀 홍준표 후보는 전설로 남아 있었다고. 예, 고대 재학 시절에. 학교와 국민은행 직원이었던 이순삼 씨한테 반해서 이 스트롱맨다운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독재하겠다. 내가 결혼하면 강성노조를 찢어주겠다. 거의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나랑 살래 죽을래 뭐 이런 거 같아.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 어떻게 나와요? 그 은행 창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가씨가 마음에 듭니다. 돈 좀 주십시오. 예. 은행갱. 나랑 살 거면 다음 주 수요일에 도서관으로 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 그 수요일에 도서관으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왜 도서관에서 연애를 해요? 아니요, 만나서 이제 뭐 빵집 갔겠죠. 그런가? 그 앞에서. 아니, 도서관에 네. 으슥한 데가 많잖아. 돈이 없을 때니까. 사서들 힘들 테니까 이래가지고. 하여튼 프로포즈를 네. 성공하고, 동거부터 시작하죠. 네. 왜냐면은 네. 가난했으니까요. 아, 예. 네. 그리고 후에 이제 부인의 등골을 파먹으면서. 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결국에 29살에 사실을 패스하고 정식 결혼합니다. 근데 네. 이때는 되게 시대가 희한한 게 군대도 안 간 상태에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같이 살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사실을 준비할 거면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무리하게. 근데 그땐 다 그래요. 보면. 근데 그땐 다 그랬던 게 군대 안에 결혼한 게도 이해가 안 돼. 일단 초혼의 나이가 패드립 같아. 패드립. 초혼의 나이가 아마 지금보다 한 10년. 그렇죠. 그 평균의 문제죠. 그랬죠. 네, 평균의 문제니까 네. 아마 23, 4 되면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예. 지금의 한 남자로 따지면 한 32, 33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하죠. 네. 80년대만 해도 그 이후로 대학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대학 가면 결혼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자, 모래시계 검사로 워낙 유명했으니까 검사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84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 원래 홍준표 후보의 본명은 홍판표.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예, 홍판표 씨라고 많이 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초임 검사 시절에 연을 맺었던 어떤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네. 예. 네. 아, 뭐 실명까지. 네. 네. 그분이 이제 아니, 그분이 이제 권유를 했어요. 개명을 좀 해봐라. 너 좀 판표 웃기다. 그거보단 그 물론 이거보다는 아름다운 그거는 있겠습니다. 검사 주제에 어떻게 네. 감히 판자 쓰냐는 거죠. 그 판자 그걸 거예요, 근데. 판자도 그렇고 그 판자 네. 옆에 칼도자가 들어가서 네. 이름에 네. 칼이 들어가면 안 좋다. 네, 그게 네. 가장 알려진 주된 요인이죠. 아, 판표 그 되게 인실 멋있는데. PP 다들 이 부분에서 무언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HPP 뭐요? 아니요, 이런 얘기 판표에서 네. 뭐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네, 그 당시에 이제 개명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재판장. 이 특별 요청을 해서 개명을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 네. 오지랖이 넓으신 분입니다. 네. 제법 깡이 있었던 검사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수부 시절에 전두환의 외조카,
전두환의 형인 정기환을 구속시켜서 특수부로 간 지 4개월 만에 좌천을 당합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문중회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럼 물론 이제 전두환의 어떤 가족을 구속한 거였으나 그러니까 노태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정부 실세와도 연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았던 수사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조폭을 때려잡으면서부터 직접 예. 때렸기도 했다고 하죠. 직접 때렸답니까? 그런 얘기, 아니 뭐 수사하다가.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인간시장, 뭐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거 보면 검사는 싸움도 잘하잖아요. 저거. 범죄와의 전쟁만 봐도. 네. 그죠. 예. 그 죽도 들고 다니면서. 네. 그 맞습니다. 마이너 학설이긴 한데 그 넘버3에 나오는 최민식이 분장한 검사가 또 이분이라는 설도 있었어요. 마이너 학설이 납니다. 예. 최민식이 나온 어떤 영화? 넘버3에서 어. 최민식 욕 겁나 잘하잖아요. 예. 예. 아, 그 놀이터에서 예. 저기. 예. 저기. 한석규랑 1대1 예. 맞짱 뜨고요. 네. 강력부 검사 시절에 광주 PJ파를 구속시키고 일본 야쿠자와의 거래 현장을 덮치는 등 싸움을 잘했던 것 같네요. 네. 네. 공으로 인정받아서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조직폭력배 수사에 재능을 보이죠. 그러다가 홍준표를 진짜로 알린 사건, 슬롯머신 조작 사건, 네. 빠친코의 대부인 정덕진이란 양반이랑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이 당시에 그 전 안기부 기조실장, 대전지청 검사, 경찰청 치안감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네. 특히 이제 육공의 황태자였죠. 박철원을 구속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이름을 알렸죠. 네. 네. 이 사무실을 쓰셨던 박철원 씨를. 박철원 씨. 아. 그런 얘기 들었다. 아무튼 그 이제 노태우 본인도 하나의 소속이지만 그 노태우의 하나회라고 볼 수 있는 월계수회를 만든 인물이죠. 박철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민정당의 메인 이벤터였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민정당의 그 적통 후계자랄까요? 3당 합당을 했으니까 김영삼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우리 박철원 씨는. 자기 자리 차지하고 들어온 옆 학교 전교 1등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각제를 꺼내들었었어요. 확실히 예나 지금이나 이 내각제라는 건 좋긴 좋은데 한국에서는 언제나 1등을 할 수 없다는 걸 방금 깨달은 2등들 입에서 나와요. 여튼 김영삼이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건드리고 뭐 친척도 건드리고 검사들이 지금 그거 다 하지만 후계자로 찍어놓은 사람들을 검찰이 건드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기념비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건을 파는 게 팠던 게 김영삼 쪽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여전히 평생을 그 뒤부터 김영삼에게 매우 호의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후보는 이런 사건을 토대로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박상원 씨의 캐릭터가 홍준표 검사를 모델로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굉장히 걸출한 자귀를 네. 부여받습니다. 네. 예. 이걸로 이제 꾸준히 장사를 이어갑니다. 근 4반세기째. 네. 하지만 검찰 조직에서는 인기가 없겠죠. 네. 예. 인기가 없는 관계로 요직에 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에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네. 자, 고위직 및 선출직 커리어를 보겠습니다. 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고 15대 총선 서울 송파 갑에 출마해서 현직 의원을 꺾고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임기를 1년 앞둔 상태에서 500만 원 때려 맞죠? 네. 그러면서 배지가 날아가고요. 네. 국민의 정부 최초의 표적 대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보궐선거를 만들어본 사람은 보궐선거에도 강합니다. 네. 2001년 보궐선거에 동대문 갑으로 다시 당선되고요. 네. 이후 17대, 18대 내리 당선됐습니다. 그 사이에 2006년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서 무상급식 이전에 울기 이전에 오세훈과 대결하여 그렇습니다. 참패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울기 직전에 오세훈은 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때 오세훈은 예, 대권 주자. 그렇죠. 예, 다섯 손가락 아니었죠, 언제나. 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는 반값 아파트 공약을 들고 나가서 노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네. 네. 후에 미련을 못 버리고 반값 아파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가 됩니다. 네. 그때 경선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나란히 서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하늘색 넥타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네. 네. 아. 미래의 정당을 예견하게 해줘요.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된 당시 당선 소감 연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을 받던 경비원의 아들 고래채 고래채 그러니까 이 사체가 크면 고래 같아. 작으면 새우채. 고리채 사체로 머리채를 잡혀. 100만 원 이하는 크릴 새우채. 야 이거 되게 그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인데. 알았어. 제가 알았어. 망쳐버렸습니다. 들을게. 네. 고리채 사체로 머리채를 잡혀 길거리를 끌려다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거의 그 이재명 출마 선언문하고 거의 배틀뛸 내용이죠. 근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선거운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 문장에서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바꾸면 요새 홍준표 후보가 됩니다. 네. 예. 예 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무수저의 어떤 기반이고요. 네. 예. 전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19대 총선에 민병두 의원에게 패하면서 중앙 정치에서는 이제 정리되는 건가? 이런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래 지역구였던 동대문갑에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핑계를 대죠. 거기는 그때 야당 강세였던 사지였다. 자기 지역구를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오래 했거든요. 여튼 그때 종평은 이제 홍준표는 사실상 은퇴각이다라고들 많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선 출마로 사퇴한 김두관 지사의 빈자리를 냅다 채우면서 그렇죠.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이 여태 까이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흥분해가지고 사실 그 지사직까지 사실 던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현재까지 네. 근 6년째 경남 도민들은 홍준표랑 지냈습니다. 홍준표 후보랑 지냈습니다. 네. 도지사 재임 동안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등 네. 나를 잊지 말아줘. 그렇습니다. 물망초. 예. 네. 꾸준히 중앙에 던지고 있습니다. 한 번 붙어봤다. 네. 네. 그런 액션으로 어떤 여론의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늘 울곱게 막말을 아니죠. 그걸 울곧다고 말을 편하게 해온 그 스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유권자들 우리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양반이죠. 그래도 지금 존재감만큼은 그러니까 마케팅 진짜 잘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네. 물론 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최고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었죠. 네. 당시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쫙 보면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낼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에 힘입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을 맞고 이제 안녕히 가시나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우리가 벽보에서 홍준표 후보를 만나기 어떤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예. 결국 그래서 돌이켜 보면요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 생명 날아간 사람은 이완구 씨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무총리 직전에서. 예. 그리고 사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가 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홍준표에게 맞아떨어졌죠, 여기까지는. 모든 운이 다 모여서. 진정한 아다리라고 하죠, 이걸. 네, 진짜. 예. 네. 대선 주자들이 저절로 하나둘씩 나가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 하여튼 많았습니다. 예. 해피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준비는 다 열심히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일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서도 우리가 보기엔 말실수인 것 같은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애티튜드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그지없다는 게 나머지 후보들하고 가장 많이 다른 점이죠. 이런 실례를 보실까요? 지난 3월 29일에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코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페북에 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란 이상하죠. 박근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왜 페북에 쓰는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캐디에게 팁을 만 원 주면서 이제 내 전 재산은 26만 원이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여유와 유머를 잃으면 안 된다. 전두환은 갑이죠.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인지 알 수 없는 위로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홍준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민주당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원래 이제 한참 모래시계 검사 날릴 때 이제 여기저기서 콜을 불렀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꼬마 민주당에 들어갔다라면은 네.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네.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사람이 변했다고. 여기 민주당에 들어갔던 홍준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YS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홍준표 검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준표 당시 변호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묻은 애를 썼어요. 그중에는 노무현 의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1번 당의 후보가 홍준표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있어요, 진짜. 그랬을 수도 네. 있죠. 네.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살찔까 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홍준표 후보가 공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큰 오산이다. 예, 큰 오산입니다. 많이 준비돼 있다. 예, 많이 준비돼 있고 본인이 잘 모를 뿐입니다. 제 후보보다는 많은 것 예. 같아요. 저도 보는 저 느낌. 진짜 그렇게 없었나요? 안 후보께서. 아니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그렇죠. 안 후보 어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건 자세하고 없는 건 없다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산업 금융 노동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제, 산업, 금융, 노동. 대기업. 기업에게 자유를 기살리기. 행정 규제 대폭 개선합니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것 빼고는 다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죠.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이것 빼곤 다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 규제 철폐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 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 규제 한 개를 신설하면 두 개를 철폐해 주는 원인 투아웃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게 되게 정말 그 거칠고 냉정한 산수죠. 뭘 신설했든 간에 아무거나 두 개를 없애줍니다. 그렇습니다. 3세 이상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공약이 어렵지가 않아. 원인 투 아웃. 원인 투 아웃 시스템. 기업이 국내로 유턴을 하면은 유턴해서 운영할 경우에 외국 투자 기업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경제 자유 구역에 입주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네. 네. 토론회에서 재벌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 네. 늘 그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심 후보나 문 후보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싫어하냐? 대답을 받아주고 싶어하지 않는 심상정 후보에게 말을 겁니다. 네. 그렇게 투정 부린 것과는 다르게, 네. 예, 별개로, 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같은 분에선 약간의 관심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요. 네. 네. 먼저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 캠프가 이걸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다중대표 소송제는요. 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네. 자회사 설명드리죠.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죠. 자회사의 해당 임원에 대한 소송 제기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회사가 지주회사를 손해를 보게 했거나 그룹 총수가 사익을 위해 자회사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네. 현재 시스템에서는 요거를 가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계열사들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부의 증식을 막는 데 좀 용이해진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고 국회에서도 전부터 꽤나 논의가 되고 있었던 제도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제도 설명해드렸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캠은 좀 온건하게 하지만 반드시 받아들인다. 안캠은 좀 더 빡세게 손자 회사고 뭐고 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홍준표 캠프가 이게 뭔지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를 토론에서 지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약이 있으니까 그런 공약 같은 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 뭐 네 그건 잘못됐죠. 그냥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분명히 어필을 할 만한 공약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내가 친 재벌이긴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수의 주주가 소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받고 다른 무슨 규제 두 개를 빼도 대기업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한국 재벌은. 이거 지금 알고 넣었는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게 의심한다기보다는 걱정됩니다. 홈캠프에게. 네. 주주들의 전자투표 제도도 도입합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예. 다른 캠프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주주가 이제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죠. 음흠. 예. IT 공약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하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 상승폭이 높아지는 과징금 누진제 도입, 공정위 의무고발제 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거나 없는 것은 도입하고 네. 예, 하겠다고 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총론에서만은 다릅니다. 근데 토론에 나오면 얘기를 하나도 전혀 홍보하지 않죠. 네. 어필하지도 않고 3%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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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그 정말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캠페인이라 이런 거를 떠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 하나도 뭐예요? 그러면은 공약 노조 파괴요. 아. 강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에 반응하는 유권자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 표만 받아도 네. 예. 괜찮은 선거고 괜찮은 캠페인이죠. 네. 이런 식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뭐 그럼요. 네. 경제, 산업, 금융, 노동 뭐 대기업 있어요? 있어요. 아. 거의 없네요. 그죠? 기업 기살리기라고. 그 기자는 왜 한자로 쓰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중소를 안 쳐놓고 기출을 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소기업 공약.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네. 중소기업 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서 상생법. 아시죠? 상생법? 네. 네. 고발 요청 검토 시에 네. 조사 권한 규정을 넣도록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정거래관련법에 도입해서 가해 기업에 대해서 네. 공공 분야에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홍보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론은 좌파예요. 경제정책 보면. 근데 사실 이제는 이제 좌파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이만큼 정말 진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어떤 후보든 네. 예, 이 정도는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홍 후보 정도도 이 정도는 내밀 수 있는. 네. 예. 이만큼 전진했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서 한번 파워펌프 나오시라는 줄 알았나요? 자, 그것도 그러니까, 비슷한 마인드이긴 예. 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거구만. 아, 그거였어. 어쩐지 토론회에서 계속 스트라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준비해서 부족했네요. 어쨌든 현재는 6개월간 참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네. 예. 이걸 이제 완전히 퇴출시킨다고 하는 거죠. 네. 자, 내일 채용 공제를 대폭 확대해서 네. 취업자가 4년 뒤 3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이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업자 직원이 공동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기업과 인력이 낸 납입금에 이제 만기 이자를 주는 공제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5년이 안 되면은 기업이 낸 돈은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내는 적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5년을 버텨야 돼요. 네. 요거 이제 성공시키려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낸 납입금에 이제 기간 이자만 쳐서 주는 거고요. 네. 요런 제도입니다. 네. 가업 승계 인센티브. 자, 요게 묘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정되긴 하는데 네. 가업을 승계할 때 페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페널티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그렇습니다. 3천억에서 1조 원까지 확대를 할 거라고 하네요. 아니 1조 원까지 상속세를 그러니까 상속세를 깎아준다고는 정확히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확한 그 내용은 없는데 제 생각으로도 그냥 세제 혜택일 것 같아요. 가업 승계 네. 부담을 1조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준대요. 그 정도 되는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가져봤어야 알죠. 라멘집.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게 하나는 그 상속을 쉽게 해주는 거하고 하나는 미스터 초밥왕 같은 그림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밥을 진짜 얼마나 만들어요. 아버지가 긍지를 갖고 망해가는 초밥집을 네. 살리기 위한 아들의 모습. 1조 원짜리? 광명 네. 이케아만한 라멘집이. 그렇죠. 연고객 400만. 뭐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긍지를 갖고 만들었던 쇼핑센터를. 그거 대기업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건 핀란드의 아버지가 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네. 이제 그 우리 그 일반 국민들도 네. 대기업이라는 어떤 개념 이거를 재벌과 좀 혼동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파트, 아니 중소기업 이제 진정한 가업이잖아요. 네. 아니 저 대기업이 뭐, 예, 재벌 기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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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중소기업의 경우라고 한정지어서 자유한국당 캠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소기업 정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심심해가지고 샘표를 한번 검색해봤는데 네. 여기가 자본총계 총합이 2,790억이에요.
생표가요. 근데 그 정도면 중견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중소기업 위에. 네. 근데 1조면은 그러니까요. 네. 원래 저기 그 사전적으로 따지면은 생표 정도면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가업 승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 보통 중견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이에요. 네. 저도 지금 샘플 검색해 본 이유가 여기가 3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기업주가 지금 그 다음 애한테 이제 상무 자리를 주고 그가 곧 CEO 혹은 회장의 자리에 오를 때가 됐는데 아직 법 때문에 늙은 아버지가 계속 출근하고 앉았는 그래서 모든 세무법인하고 모여가지고 계속 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데 많거든요. 아, 홍준표 그렇죠. 후보의 배포가 큰 거죠. 그럼요. 이제 1조 정도의 그게 그 기업도 이제 중소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단위를 크게 하겠다 이거죠. 이건 중견 기업을 위한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만큼의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거니까요. 네. 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네. 세금 안 받는다. 세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유승민 후보의 국민 개세주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감면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급여를 2천에서 3천 정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현재 18만 9천 원 정도 되는 결정 세액이 나와요. 네, 이게 한 13만 2천 원 정도로 낮아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감면율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임금 체불 사업자의 체불 정보 공개 조건을 완화시킵니다. 완화한다? 네. 아, 그니까 이게 체불 사업자의 어떤, 정보 공개가. 네. 그 기준이 높아가지고 기존에서는 이제 많이. 공개가 안 된 건. 여기가 그렇죠? 임금을 잘 안 주는 기업체다라는 정보 공개를 잘 못한 거죠. 아, 여기서 완화란 강화군요. 네. 네. 예, 그니까 체불 공개 조건의 완화. 예.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채용정보 사이트에 임금 체불 사업장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아, 뭐 채용정보 업체에 해당되는. 그렇죠. 예,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땡크루트. 예, 따로 이제 카테고리. 네. 돈 안 주는데. 그러네요. 뭐 그거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채용 그 사이트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제보 받아서 가는 거죠, 그거는.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체불한 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입금 해당 부가금 청구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낸다고 합니다. 네, 지금 1, 2, 3, 4, 5 다 지금 비슷비슷한 것들은 지금 내 네, 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업종.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물질이죠. 청국장과 두부. 이제 타겟팅이 명확해요. 콩, 콩. 2등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콘크리트 지층만 가지고 아. 이번 대선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홍시니까요. 아, 완벽한 2등 전략이네요. 네. 아니 먹거리 얘기하는데도 홍시에다가 콩. 네. 거기다 아. 2등. 지금 우리는 거 2등 아닙니까? 연결고리 아닙니까? 아, 두부의 청국장. 나토는 없냐? 그건 이제 가업으로. 가업 승계. 네.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다는 거죠. 청국장 두부.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CJ가 지금 두부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쪼그라게 생겼어요. 청국장 누가 먹는다고 요새. 네. CJ 두부 조심해야겠다. 청국장 왜 안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저 네. 자주 먹어요. 그게 두부처럼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겟팅. 한 달에 한 번 먹지 않나? 타겟팅이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이 명확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청년들의 중소기업 채용 2년 후에 최저임금의 150%, 한 200만원 듭니다. 최저임금의 150%를 미달한 경우 국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여 보조해준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뭐 이것과 관련된 평가는 매우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마다. 네. 노사관계. 강성 귀족 노조를 다 때려잡겠습니다. 강성 노조 타파. 시그니처다. 공약 일성입니다. 한국 경제를 망친 것은 귀족 노조입니다. 그렇답니다. 예,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으흠. 지금 현재 3%의 귀족 노조 표를 받아 대통령을 하려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생 공유제도 얘기하고 비정규직 격차 완화도 말합니다. 네. 물론 강성 노조 타파가 모든 것의 제1 해법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원형이죠. 어저께도 트윗에 네. 올렸는데 예. 2016년의 전경련이 600개 기업을 상대로 600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죠. 네. 2010년 투자 경영 환경 조사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축소의 이유가 뭐냐라고 전경련 자료예요, 이게. 네. 근데 내수 부진이 17.2%고 세계 경제 회복 지연이 14.7%. 통상임금이나 노조 문제 등 노사 문제를 지적한 곳은 0.9%였어요. 이게 전경련 자료예요. 네. 근데 전경련도 좌파단체예요. 아, 예, 그렇죠. 하지만 저희 전의경 의원이 지금 그 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유경제원 출신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도 거기. 정경원, 경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노사 문제 같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마음 편해지면서 네. 막 아무 말 할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경제지와 보수지가 얼마나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죠. 아니, 안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뭔 소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언제나 뭐 좀 보수적인 그 정규직 노조는 언제나 보수적인 결론을 많이 냅니다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제 터진 기아차 노조 비정규직과 분리 병크 같은 뉴스가 왜 이렇게 크게 실리나 늘 추진하던 건데 그런 그렇죠. 생각은 들었어요. 네. 홍캠한테 힘을 실어줘 버렸어요. 그럼요. 여튼 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여기로 학비는 저기 저희 어머니가 순봉교 다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인가 전 전화를 했어요. 네. 종북 세력이 뭐냐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39년생이라서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옛날 빨갱이 같은 거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는데 종북 세력하고 노동조합하고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니까 네. 그걸 이제 타파시켜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딱 종북, 동성애, 노동조합하면 이게 누구 주장이에요? 저희 후보. 그러니까 놀랍더라니까요, 진짜. 예수님. 평생 한국 교회만 봤으면 그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네. 자, 금융으로 그럼 넘어갈까요? 네, 금융 네. 보시죠. 금융. 핀테크.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네. 네. 핀테크 관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어딜 가나 규제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인가요? 아니요. 사실 모래시계 검사라 모래를 좋아한다. 그, 샌드박스. 예, 그렇습니다. 어. 그 모래판 위에 모든 규제를 까줍니다. 어. 그러면서 거기서 활동적으로 놀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뢰밭 같기도 하고요. 네. 안 그러니까 있고 업계가 성장하기까지인 규제를 풀어서 판을 깔아준다. 네. 예. 그게 이제 모래시계 검사다 보니까 모래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 네, 네 그래서 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금융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채불 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현행 50만 원 초과 혹은 이하 두 건, 요 기준을 100만 원 초과 혹은 이하 두 건 이상. 맞아요. 예, 그럼 상향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제를 해주긴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주 깐깐한 선별복지란 말입니다. 다섯 명 중에 홍캠이 제일. 그렇습니다. 구제 범위가 생계형, 소액, 초장기 연체 하나는 걸로 보여요. 맞아요. 그 정도는 예. 구제해주겠다. 그 정도는 구제해주고, 네. 이제 연체 정보도 삭제해줍니다. 어찌 보면 뭐, 우리나라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는 제일 잘 맞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머리끄레 돈 잡혀야 구제해주겠다는 거죠.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운금융공사를 만들어서 네. 해운지역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공약도 있네요. 이거 또 나오는 후보 있습니다. 네. 금융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하겠다. 상향이 뭘 의미하는지 한참 사단이었는데 더 나쁘게 만들진 않는 것 같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불이행 기간에 여유를 더둔다거나 밀린 납입금의 규모를 높이는 수준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매우 넓은 범위는 아닙니다. 취업, 직업의 질. 6만 2천 개의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숫자 일자리 50만 개 숫자 투자 R&D,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기술 창업 유도로 28만 개 네. 규제 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32만 개 이렇게 다 더하면 110만 개가 됩니다. 이것이 하우스에 들어온 것 같죠? 이 취업 공약만 들으면 이것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걸고 있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의 어떤 총 그림이죠. 네. 네. 아, 숫자는 다 저렇게 공허합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숫자 안 깝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그 일자리 50만 개랑 네. 뭐 기술 창업 유도로 28만 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덧셈이 틀렸길 바랬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게 110만 개다. 심심해서 다시 더해봤구나. 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 나도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청년 실업자 중에 20만 명을 고용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시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과감히 10만 명을 포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킵니다. 아, 프로듀스 10만이군요. 서바이버. 네. 핑미, 핑미. 나머지 핑미요. 10만은 이제 비혁신에 알아서라 가는 거죠. 아. 약간 걸러들어주세요. 저도 너무 지루할까봐 중간중간 이렇게 지뢰를 한 번씩 심었습니다. 알았어요. 네. 여기도 10만 명이네요.
글로벌 청년 인재를 10만 양성. 네. 해외 취업의 길을 마련해준다. 네. 10만 명을 추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세부사항이 있어요. 아, 예. 해외 봉사단 규모를 현행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네. 예. 그러니까 봉사를 가면 이제 해외 체험도 되고, 그러면 은근슬쩍 그쪽으로 취업해볼까? 지금 콜카가 판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네. 꼭 그 주체가 콜카가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공약집에서는 콜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 콜카 어떻게 해? 예. 근데 나 신청할까? 근데 코이카에서 자복 나가려면은요 비교적 이 심정적인 기준이 있어요. 교회 다녀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웬만하면 교회 신자입니다. 개신교예요. 아, 물론 천주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제도적으로 뛰어넘기 힘든 벽인데 3만 명 교인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불교는 정토에서 하겠죠. 아 뭐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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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홀리데이 규모를 3만 7천 명에서 3천 명 늘려가지고요. 네. 4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나가는 거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 지금 아까 전에 그 10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있어요? 쿼터는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 쿼터잖아요, 그거는. 네. 아, 그건 왜 따지세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늘리냐는 거죠. 예? 좌파가 스트로크인 전 제가 잘 말싸움을 잘 못합니다. 아니죠. 실망입니다라고 하셨죠. 아니 언제 토론을 멘트인데 이거. 홍판표 후보님 실망입니다. 네. 지금 아까 그 10만 대군 양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네. 겁니다. 네. 예, 초기 정착 지원도 2,5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단기 일하러 내보냈는데 정착 지원금을 준다는 건 진짜 추방이야. 화성 가나 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500명 정도는 이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 토탈리 콜일 수 있어요. 만 명으로 늘립니다. 감자씨 그러니까 주나요? 그 워킹 홀리데이 나가는 감자씨요? 감자씨. 감자씨. 워킹 홀리데이 나가는 사람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나 보네요. 그렇죠. 네. 아니 이건 지금 후보 측에서 워킹홀리데이가 뭔지 몰라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축제인 줄 아는 걸 수 있습니다. 일하는 축제. 아 그러니까 워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홀리데이. 아니 그러니까 현행 2,500만 원 지원해준 2,500명은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건 이제 초기 정착 지원 지원금.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통해서 주는 거 아닐까요? 그 이쪽 캠프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나 이런 거를 요새 뭐예요? 그 예능에 있잖아요. 발레 식당 차린 거. 윤식당으로 오해하는 거 아닐까요? 정착 지원금이 왜 있어요, 여기? 병만족으로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아, 코이카도 있을걸요? 정착 지원금이? 아, 코이카는 있죠. 네. 근데 거기서는 정착 지원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거 됐다가 파견됐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네. 되면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민자 사회의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정착하셨을 때를 기억하여 저 공약이 무슨 소리인지 저희에게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지역 전문 양성하면 내 박스를 뺏길까 말하는 거지. 그죠. 하여튼 네. 여행작가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단 정착금 받고 나가서 못 돌아오기 때문에 최근 환타님이 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성원이 되는 조건이 거구나. 거기에 네. 완전한 정착을.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비자 시스템이나 영주권 시스템에 대한 참고는 안 하나? 그러게요. 네. 아니 좀 그 일방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겠대잖아요. 네. 미안해요. 왜 그러냐? 막걸리 아저씨가 막걸리 한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우리 안후보 캠프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 후보 훨씬 나요. 그 억지로 내보게 안후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해요. 막걸리 아저씨도 말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내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예. 신청 받아가지고 추첨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니, 진짜 누가 그렇겠죠. 뭐 저 짐칸에 실어가지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무 지금 이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지금 새누리당 합당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예. 자 최저임금 올리죠. 네. 네. 하지만 그 여유 있게 2022년까지 네. 만 원으로 올리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만 원이냐, 2022년까지 만 원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1, 2, 3, 4, 5번은요. 어쨌든 간에 뭐 2년 차이 꽤 크죠. 네, 네 사실은 주당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공약집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몇 시간까지 단축한다고 나오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공약집에는. 아, 네. 하지만 인터뷰를 보면 현행 주 52시간으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그 많은 후보들이 52시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의 52시간은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52시간이 단축의 개념이라는 거죠. 주말을 이제, 그. 제외하겠다고요?
아, 주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 네.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네. 네, 네. 아, 맞죠. 저. 네. 이게 민주당 캠프의 중요 민주당 캠프의 이야기하고 논리 구조가 똑같죠. 법대로만 해서 52시간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인 노동자는 많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단축. 네. 이런 개념인데, 뭐, 실제로 정말 법대로 한다면. 네. 예, 그렇게 되는 것도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거기서 아주 조금만 더 제대로 지키면 그게 40시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의당이고요. 예. 네네. 1, 2번은 여기서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지원 및 실업 부조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네. 근로 무능력자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로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은 실업 부조 제도로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건 약간 복지의 개념이네요. 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대시켜서 3,010억의 재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직업의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네. 네.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2년 동안 전원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죠. 이게, 저, 강로는 좌클릭이 많아요. 맞습니다. 어디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할 뿐 공약집엔 다 써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예. 해고하셔야 되잖아요. 누굴요? 근로자들을. 아, 비정규직을요? 네, 이 공약을 얽혔을 때 이제 싸울 수 있는 노동조합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해봐. 그 다음에 그가 노조에 들어가. 그때 잘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조만 없다면 이만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강성노조가 많은 것을 막고 있었네요. 어저께 그 토론도 보셨다시피 그 삼성이 말이죠. 그렇죠.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기업이죠. 그 심상정 후보가 독일 얘기하니까 그 뭔가 독일 웅얼웅얼웅얼 하는 게 안 들렸었는데. 독일은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뒤에다 허참만 붙였어요. 허참. 아, 말로는 뭐 이거요. 자, 아, 네. 말로는 못 이기는.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말로 이기는 그 다른 후보도 없을걸요? 네. 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늘립니다. 그래서 50%의 지급 수준을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네, 많이 씁니다.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 형태 업무자. 요거 좀 의외였어요, 진짜. 1인 자영업자. 예를 들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거 신경 썼습니다. 예. 산재 고용보험에 적용률을 조정해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좋죠. 특히 이제 우리 XSFM처럼 이제 택배기사가 많이 방문하는 이런 기업일수록 이제 이런 공약들은 좀 자세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 4일 주제에 택배 한 10번 오죠. 아, 진짜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해외에서 와서 DHL 같은 경우 그 아니에요? 더욱인 건 제 건 아니에요. 아, 네 것도 있어. 아, 제 건 업무용으로 말하는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나 뭐든 등. 우리 회사 택배 많이 와요. 네. 네.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영업으로 가도 되겠습니다만 네. 얘기 나온 김에 같이 하죠. 아, 그러세요. 산재보험 가입 추가를 확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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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를 현행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 인상 추진합니다.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22년까지 현 1,000명씩 그러니까 매년 이제 1,000명씩 증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보조교사를 5,000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네. 되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명문화대학도 써 있다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측 끝머리에 있는 후보가 이 정도면 확실히 이 다음 정권은요 보육비 재원 마련하는 데에 돈 문제는 가장 많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네. 경력에 따른 유급 안식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장 자체를 고급화시켜서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네. 식으로 가야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되게 소극적인데 명문화되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네. 그죠. 물론 지금 저거 그대로 지키자면 못하긴 못해요. 그죠. 지금도 필요한 거 몰라서 안 하나. 그래서 예. 홍준표 후보 공약을 그 생각은 했었어요. 나 저도 뒤다 보면서. 박근혜 씨 공약이랑 비교를 해가지고서 같이 보는 게 이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18대 박근혜 캠프와 17대 이명박 캠프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그래서 그걸 한번 그냥 슥만 봤어요. 저도 슥만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그 일관성은 확실히 보여요. 맨 윗줄에는 우파적 가치가 써 있고 아래는 좌파적 강론이 써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이것이 지켜지는가를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우리 방송을 다시 들어보신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늘 재밌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내일같이 그거, 재미있을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전자제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일 윗줄에는 저관여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정보를 적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고관여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정보를 적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맨 위에 편하고 쉽고 빠르다. 네. 맨 밑에는 뭐 CPU 못 썼고 뭐가 뭐가 어떻고 뭐 예. 예. 어디에는 동작하지 않으며 네. 옵션이 되게 다양하고. 그렇죠. 랜섬웨어 네. 걸릴 수 있어요. 네. 고장 나면 안 고쳐지고. 근데 그건 일관성이 있지. 홍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워딩을 내민 적은 있습니다. 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료 할증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자성 및 기본권 보장 문제는 이게 뭐 몇 번을 5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저 김선동 후보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최소 10년 넘게 싸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이제 참여정부랑 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온 이명박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싸움으로 번진 거죠. 이게 시끄럽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잊혀졌어요. 07년에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 정도를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뭘 한 기록은 없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 50% 할인? 공약인데요. 네. 할인은 공급자가 할 말이고 정치인은 인하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및 청년 구직자 이 셋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합니다. 무슨 데이터요? 무슨 데이터? 모바일이겠죠. 모바일이겠죠. 아, 그 데이터요? 예, 무슨 뭐 네, LTE 데이터 국방 데이터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빅 데이터. 빅 데이터를 큽니다.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빅 데이터 쇼기가 이상. 네. 보세요. 소상공인하고 청년 창업자하고 청년 구직자한테만 추가 제공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싸게 쓰고 싶으면 취업을 준비하다 말고 자영업자가 되면 돼요. 취업하면 데이터 비싸져요. 자기 지방 혹은 자기네 정당이 지금 도지사나 시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 정책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경우가 오늘 내일 보이시는데요. 경남형 기업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있죠. 예, 경남 도지사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끌어낸 이제 작전인데요. 홍 지사 취임 직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도내 기업 서민 자녀 우선 선발제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협조하는 기업에 금융 우대 지원을 하겠다고 2013년 초부터 막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멱살 잡고 끌어들여온 게 BNK하고 경남농협이에요. BNK는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이죠. 보도자료에 따르면 14년에 36명, 15년에 357명, 16년에 668명을 채용했답니다. 경남도의 보도자료가 겨우 이 정도예요. 호의적인 자료로만 해석해도 취업 진작에 가져오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합니다. 네. 미미. 예. 이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 시장기금을 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대출을 확대해주는 거죠. 아이고 대출. 이게 저런 정책 들으면 되게 소외감 든다니까요. 대출 그래요?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 대출 안 나와요? 유임 씨는? 안 해봤어요. 대출하기 무서워서.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대출해줄게요. 마음껏 대출하고. 네. 완초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지금부터 마음껏 돈 꾸고 마음껏 망해도 돼요. 근데 그러고 싶은 것 같진 않아. 네. 재창업 지원을 위해서 한국 폴리텍, 요런 그 학교들을 수도권 내 한 두세 개 정도. 네. 네. 선별해가지고 외식 패션 디자인 주얼리학과 이런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 할 얘기 있어요. 얘기하세요, 그럼. 아, 해요, 지금? 네, 지금 해봐요. 수도권 일부 소재 한국 폴리텍 대학만 그렇게 갖다 쓰겠다는 건 한국 폴리텍 대학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 중에 만만하던 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한국 폴리텍 대학은 안 가보신 분들은 도통 모릅니다. 이게 뭔지. 기본적으로 산업기사와 전문기사를 만드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을 취업시키는 게 목적인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입니다. 대학의 목표를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럼 고용노동부에 있으면 좀 이상하죠? 전 그래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좋은 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의 방법으로 임대차 갱신 최대 10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추진할 겁니다. 복합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뭘까요? 복합으로 쇼핑하는 아울렛. 네. 코엑스. 코엑스. 스타필드. 네.
그것도 이제 월 2회 의무 휴일에 포함시킵니다. 미치겠어 이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없어요. 지금 공약 상황은.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 4회 그 건계 제가 알기로 유승민 후보입니까? 신당 후보입니까? 딱 한 사람 다르고.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입니다. 예. 정의당만 다르고 나머지는 월 2회 다. 예. 월 2회. 그래서 이제 영세 상인들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형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엔 가게 이제 권리금을 보호 대상에서 추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코엑스몰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코엑스를 안 가고 전통 시장을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니요. 우리 전통 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가 불편. 안 돼요. 네. 그래서 21년까지 네. 전통 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네, 이것도 예. 모든 후보가 다 제 걸었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어본 거예요. 그냥 저는 전통시장하고 데이트 자주 가는데요. 근데 재밌어요, 사실. 네. 재미면으로 오잖아요. 닭강정 먹고 막. 네. 닭강정 근데 먹고. 이제 어떤 휴게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카트도 우리는 되게 없잖아요. 기분이 묘하죠. 물론 국가가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가본 전통시장들을 생각해 보면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건물 하나 사야죠. 네. 밀고. 전통시장 그렇죠. 구역의 특성상 건물 하나 사갖고는 안 돼요. 전통시장은 이제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안에 술집도 많고 먹을 데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시장의 개념보다는 놀러 가는 시장 대좀 있잖아요. 네. 광장 같은 경우도 네. 약간 그렇게 역할하고. 네. 네. 그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불광시장 생각해봐요. 주차는 만들기 어려운데. 하여튼 뭐, 모든 후보가 다 만든댔으니까요. 근데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생길 거예요. 뭐 전통시장을 계속 이제 살리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긴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 진짜 정말 걸어서 그 장 보는 게 아주 작은 물품들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 마트하고 복합 쇼핑몰이 쉬는 것은 이야기가 좀 다른 게 복합 쇼핑몰이 쉰다는 건 문화 공간이 쉰다는 거라서 네. 그렇죠. 거기가 쉬면 그 주변 문화 공간으로 사람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문화 공간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간 그냥 신세계나 롯데를 규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네. 거기로 들어갈 소비자의 돈을 다른 데로 풀고 싶다는 겁니다. CGV랑요. 네.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사후 면세점 지역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어떠? 진짜요? 네. 다시 5년 만에 뺏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이 난리가 나겠죠. 네. 면세 받으려는 사람으로 인해서. 네. 그러네요.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해주고요. 연매출 3에서 5억 구간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추가로 더 인하해줍니다. 네. 네. 온라인 판매점까지도 인하를 검토하는 거죠. 네. 예. 얼마에 인하해 줄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아. 만약에 인하해 주면 액세스몰도 가격 인하하겠습니다. 아닌가?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스폰서들한테 물어봐야 되는군요. 네. 이게 참 관계가 간단한 게 없네요. 소상공인 특성화대학교를 설립해서 은퇴자들의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가게.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20% 이하로 20% 이하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자, 20% 아니면 18%가 2, 3, 4, 5번의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얘기 나왔었죠? 네. 예. 다들 공약하는 거 우리 후보라고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게 태도입니다. 지금 홈캠의 주요 태도입니다. 네가 떠들면 나도 떠든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랬고 네. 이번 것도 그렇습니다.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합니다. 그렇답니다. 이거는 반드시 폐지가 될까요? 그 지금 누가 돌아 다들 공약 아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2010년에도 이랬어요 이거는 네. 이 공약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자주 반복된 공약 네. 임기 내라는 말 해라. 몇 년 몇 월까지란 말 해라. 아니 기본적으로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장기가 있잖아요. 많죠. 10년 내 하겠다는 장기 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대책이 있는데 이거를 장기 대책으로 끌고 갈 이유는 없는 예를 들어 장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나는 유신을 선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는 패턴이 네. 패턴이잖아. 공약 세운 다음에 근데 통신관계업체 만났더니 적자가 심해진다더라. 경제에 주름살이 핀다. 그래서 안 된다. 네. 이게 2008년부터 쭉 이어오던 기조잖아요. 그게 이제 네. 뭐 집권 1, 2년 차에 하는 소리죠. 예. 진짜 통신사는 여기 불만 없나 봐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줘도 그 이익률 엄청날걸요? 그럼요. 아니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기본료 없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있어요. 해외 나가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료 없어도 이게 지금 기본료라는 게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신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내장형으로 가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간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서류에 그 전산상에 올리는 레지스트레이션 비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본료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통신망 예. 뭐, 설비 뭐 이런 설치. 등등으로 이제 우리도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KT나 이쪽에서 주장한 것도 예. 있죠. 오지망을 해야 되는데 돈이 깎이면 오지망 구축을 못 한다는 건데. 오지망? 5G. 5G. 아, 아 예. 네. 네.
그 오지에도 들어가요. 네. 네. 오지망이 있어요. 이제 오지 호주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우물우물거리면서 그거 빨면 또 그 다음 걸 가지고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공약 저는 처음 봅니다. 네, 뭡니까? 19세에서 24세 청년에 한해서 교통비 30% 할인해 줍니다. 네, 그거 있어요? 그 특이합니다. 네. 누구 없죠? 네. 네, 저희 후보만 있습니다. 새롭습니다. 청년들 저희 바라봐 주시고요. 네. 조선산업. 조선산업으로 넘어갈까요? 네, 조선산업 가시죠. 네.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니, 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뭐 추가 그 아, 아니 이게 제 타이밍인데 아 그래요? 네, 예. 아, 가게는 잘한 게 없었어요. 자꾸 하라고 하지만 많아 여기. 조선 사람 있어. 예. 아 괜히 서운하잖아. 되게 되게 많이 원래 읽다 보면 막 그런 생각 들어. 이게 저 총선하고 달라요. 네. 어제 3시간 해봐야지 혓바닥에 갈라져.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저 혼자 읽고 있던데요. 나 내일 두고 봐요. 예. 자 조선 산업. 네. 울산 지역 공약이자 조선산업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공약집에서는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울산 지역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몇 가지입니다. 조선업 제도전 희망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합니다. 그거 좀 뭘 하려고. 아니, 누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대요? 희망입니다. 3천억이면 희망으로서는 충분하죠. 자, 네.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함으로써 기존 조선산업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공약과 무관하게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조선산업 얘기가 나오면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을에 먼저 꺼내는 얘기는 1번 내 탓이 아니다. 2번 조선 경기가 안 좋았다. 그렇죠. 3번 노조가 문제다. 이건 추후에 주워 담았어요. 4번 대책 다 세워놓고 난 나왔다. 아니죠. 4번 네. 내가 갔던 곳은 도청이 아니라 세탁기였다. 그리고 5번이 있어요. 그리고 하하하 삼성 세탁기다. 네. 그 배는 어차피 네. 또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경기가 그 조선산업은 걱정할 것이 없다. 도지사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죠. 네, 네, 네. 사이클이라는 주장이죠. 네.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아, 예. 홍준표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들 및 했던 워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그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붙어서 꽉 차게 만든 것 같은 공약집은 없습니다. 이 팀은. 그래서 내일 나오는 그 가장 공약집을 늦게 낸 문재인 후보 캠프더러 가장 공약집을 늦게 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헐렁한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날과 달리 후보의 워딩을 좀 더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약도 깨지기 쉬운데요. 워딩은 더 바꾸기 쉽죠? 네. 참고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광고를 듣고 좋은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아니, 지금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후보의 워딩을 기준으로 했나요? 워딩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긴 그래요. 예. 그래야 좋아하시죠. 광고를 듣고 문화와 인권 얘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문화인권. 문화와 인권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초미의 관심사.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저희는 그 금지합니다. 기본 레퍼런스는 다 충실히 또 지키거든요. 레퍼런스? 네. 그게 뭐 그거다. 가족의 변화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공약이요. 네. 가족의 변화.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 채무자. 즉 이제 양육비를 줘야 될 규책 사유가 있는 부모 중에 하나란 뜻이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하고 그 채무자의 거주지 현장에
사법경찰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급습 감치 아니야? 급습? 집행. 그렇죠. 그러니까 압류 딱지 붙이듯이. 네. 네, 쫓아가서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겠다는군요. 이렇게 되면 민사 집행의 보조 역할을 가능케 하고 양육비를 안 주고 도망다니는 아빠 혹은 엄마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그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가족의 변화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UMC는 그거 했더라고요. 뭐요? 그, 뭡니까? 그, 육아에서, 예. 그 여성에 관한 뭐, 그쪽에 떴더라고요. 네네. 맞죠. 늦기 나름인데. 네, 늦기 나름. 가족의 변화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한부모 가족. 그리고 사실 요거 말고도 그, 그 외에는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가족 부모,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국제 결혼. 그건 또, 예, 그게 또 있어요. 이민자 예, 예. 정책 관련된 거니까요. 네.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애인. 장애인. 장애 등급제를 폐진 안 합니다. 폐지 안 합니다, 또 여기는. 네. 대신에 장애 특성, 기능 제한,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제로 바꿉니다. 네. 예. 그러니까 등급은 놔두는데 이제 판정 시스템을 좀 더 정교화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직업 능력 개발원을 신축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훈련 센터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하나? 아니요, 지금 그 경기 남부에 신축하는 거는 300명 규모의 그 센터를 신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맞춤 훈련 센터는 현재 3개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서 5개로 늘리고 경북 호남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네. 택도 없지 싶은데요. 일단 경기 남부에서는 출퇴근을 못 합니다.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적으면은. 땅값 때문에 오산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으면은. 요인으로 지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이동권을 똑바로 보장하지 않으면 또 쓸모없는 시설이 되고요. 장애인 그렇죠? 이동권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장애인. 그럼 이동권 먼저 하죠. 네. 콜택시. 콜택시. 현행 200명당 한 대. 네. 그래서 이제 150명당 한 대로 확대할 겁니다. 점점 늘어나야 돼요. 네. 네. 이동이 좀 용이하겠죠. 네. 비용도 들겠네요. 건강주치 도입. 건강검진 실시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장애인 빈곤 완화 정책으로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급여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훈련 센터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4개가 있는데 이걸 17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센터랑 포함해서 매년 1,500명의 직업 능력 갖춘 장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 현행은 지금 한 65.9% 정도 되는데요. 90% 수준으로 총 4,000명을 증원해서 어떤 교육시설의 질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성평등 보실까요? 네,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명 세일 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네, 이 세일 센터라는 단어 뭐 홍경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성 전용 1인 가구. 안심 주택 개발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기가 막혀요.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이제 택배를 받아요. 주민센터, 구청. 예. 어떻게 찾으러 갑니까?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뭐, 사서함을 열어주는데, 그건 보통 우체국, 지방 우체국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주민센터까지 늘린다는 거는 좀 편의에, 예, 부합하여 보입니다. 예, 편의에는 부합하는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주민센터 옆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주민센터가, 네. 제가 이제 그 백수 생활 오래 해봐서 그런데, 주민센터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관공서예요, 아, 언제나. 예. 한 1km 내에는 하나쯤은 있어요. 맞아요. 네. 괜찮네요. 가면 마음 편해요, 내쫓지도 않고. 네. 아, 괜찮네요. 네, 예. 깨끗한 건물 중에 나는 안 내쫓는 몇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지방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만 생각하는데. 네. 아, 예. 용인만 해도 멀어요. 아, 다 삼아 쓰고이. 성평등 있을까요?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 중 희망 가구에 홈 방범 서비스를 설치해준다고 하고요. 네. 저는 이걸 성평등에 넣었는데요. 그, 몰래카메라나 사이버 성범죄 중 신종 성범죄 적극 대응하는 것도 다 있긴 한데 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를 오히려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써 있습니다. 그게 공소시효 없어지면 대통령 본인이 걸리는데. 소급되나요? 소급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급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그 성매매 아동과 청소년은 그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해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피해자로 규정하겠다고 합니다. 하는 말하고 이렇게 다르니. 돼지 발정자도 고양이 하나 딱 넣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왜냐면 내일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의 민주당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공약이 되게 무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약간 회의 들긴 하더라도 홍준표 거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UMC가 얘기했다시피 후보의 말과 공약이 이렇게 다르니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여성들을 위한 홈 방범 시스템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저소득층 여성 집에 세콤죠. 이제 세콤 같은 거. 아, 세콤. 네, 동작 감식이 이렇게 그 창문 앞에 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성소수자로 넘어갈까요? 네. 네. 성소수자. 엄벌에 처합니다. 그 올해 그 4월 18일에 방송된 YTN의 대선 안드로메다라는 프로그램에서요. 네. 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난 거 싫어요. 난 거 안 돼요라고 대답을 하고 네.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걸 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하늘이 정해 준 것을 하늘이 굉장히 많은 걸 정해 줬어요. 되게 다양한 그 정책 기조들이 있는데 성소수자 관련된 경우만큼은 하느님이 기준입니다. 네, 예, 성소수자와 설거지, 본캠은. 설거지 네. 그 등은 이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서 오신 분인지 그 하느님이 어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는 이제 특정 성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성소수자는 엄벌에 처합니다.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 포커판에서 레이스 하듯이 붙은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너 반대해? 그럼 난 엄벌에 찰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너 사드 받을 거야? 나 그럼 사드 한 대 더. 뭐 이런 식의. 좀 보수. 너 규제할 거야? 나 규제 풀어주는 거 두 개. 그러니까 그 블러핑은 크게 네. 이기거나 손모가지죠. 네. 예. 일단은 좀 레이스를 좋아한다. 자. 근데 엄벌을 어떻게 쳐야 되는 범죄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아니요, 정확히는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군형법 제 92조 6항 아, 있죠. 네, 네, 그거에 관한. 일단 얘기. 군과 관련된 거고. 네. 근데 뭐 네.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동성애는 엄벌에 처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없어. 하고 다니죠. 네. 그리고 사실 공약집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연일 인터뷰나 이제 토론에서 계엄군의 자세로. 네. 트래시토킹을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공약이 예. 없는 걸로 하면 1, 2, 3, 4번이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하지만 이제 그 지금 대선 어떤 레이스에 이제 거의 후반부잖아요? 예. 이때 이제 화두를 던져준 공은 크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정의당의 그것처럼 우리 홍준표 후보가 담론을 형성하는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네. 담소공. 어쨌든 우리 후보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문제로 국방력이 악화되고. 네. 약화되고. 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창궐하니 창궐이래요. 거참 엄벌에 쳐야 되겠다. 홍준표 후보의 고군분투로 인해서 확실히 그 이번 대선판은 한국 국민 혹은 여론의 반인권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 문제를 경쟁 후보들한테 꼼꼼히 묻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어떤 올바른 효과가 있죠. 네. 예. 이민자 사회. 조선인 고려인 등 방문 취업비자 소비자 이런 양반들에 대해서 기존 4년 10개월의 출국 의무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네. 다문화 예비학교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지정 확대를 통해서 네. 다문화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공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네. 스포츠. 스포츠 클럽 육성을 통해서 은퇴 선수 및 은퇴 지도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네요. 클럽 프로그램 내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종목을 의무화한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고용을 확대합니다. 요즘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왠지 그 우리가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좀 한적한 동네에 가면 날씨 좋을 때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게이트볼은 요즘 엄청 치세요. 인구수보다 적어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렇죠. 스포츠 공약이죠. 일자리 공약이죠. 네.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개폐식장. 요거는 이제 경기 공연 전시. 네. 그리고 누가 온다고? 누가 온다고? 여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 네. 결혼식장. 결혼식장. 이런 걸로 활용하고요. 누가 거기서 결혼한다고? 예. 왜요?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지역민들은 할 수 있죠. 평창 분들은. 네. 예. 국제방송센터. 요거는 이제 VR 한류 체험관. 그죠. 늘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거 끼면은 100% 걸그룹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겠네요. 아우. 그죠. 그쵸. 싸이가 내 앞에서 이제 말춤을. 아, 그쵸. 꼼꼼하죠? 저희 후보? 다 있다. 네. 네. 있습니다. 동물 관익. 동물 의료비의 부가세를 폐지합니다. 네.
만약 이게 안 되면 그 세원을 동물복지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세가 폐지가 안 되면 네. 그 부가세 받은 걸 갖다가 동물복지에 쓰겠다. 아, 네. 아, 왜, 네. 뭐, 왜 이렇게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은 네. 그러면은 그 수의학, 그러니까 수의료 업계가 전체적으로 면세 항목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네요. 예예예. 예, 예. 다양한 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 동물 의료 수가제를 정비하죠. 네. 하지만 공약에서는 이거를 애로사항 해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정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로 받아들여도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감정 노동자 보호. 네. 감정 노동자 보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맞서라. 그 문화 인권 관련해 가지고 네. 풍신 공약들이 몇 개 있죠. 뭐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문화 인권이어 가지고 그 자세한 분류에 없어 가지고 카테고리가 안 된 것들인데요. 뭐 문화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창작 공간. 아, 네, 네. 인데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 창작 공간. 중간지대 작가 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중간지대 작가는 전용 전시 공간. 기성 작가는 집단 창작촌 같은 거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블랙리스트 없이 우리를 지지했던 코미디언 두 분이 방송에서 5년간 배제됐다. 블랙리스트 안 만들고 몰래 이렇게 했으면 어땠겠냐.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친북 좌파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끊었다. 절대 지원 안 했다.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나 당당합니다. 화끈하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그 유지 및 확대 강화. 하나는 심이고 또 하나는 누구죠, 근데 진짜? 그 저도 저는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업계 사람 들으면 딱 아는 인물. 한 명은 심연섭 씨고요. 심은 아. 알려져 있고. 네, 나머지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김은국. 김은국 씨. 아니, 코미디언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아니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미아 씨가 네. 이 토론회를 보고 트위터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시 소속사 대표가 개그 콘서트 출연하는 후배들을 갑자기 타 방송사에 몽땅 데려가 개콘팀을 힘들게 했고 아, 그래서 타방송 그래서 타방송 새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안 나와 일찍 막을 내려서 설 자리가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정부와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김면 씨가 해명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인권에 집어 넣었는데요. 흉악범죄자 사형 집행. 아 그렇습니다. 예 가장 독특한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공약들 중에 가장 독특한. 아, 홍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흉악범죄자 보호 수용제도 도입. 그 저도 있는데요. 뒤에. 아, 뒤에 계신가요? 사법,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수감자들 가운데서 이제 사형 선고가 되고 집행이 오랫동안 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조건 투표 신청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약은 내가 사형수가 될 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공약이죠. 코리아를 네. 외국 나가면 꼬레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네. 네. 그렇죠. 한국 네.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꼬레 인권 감찰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아, 꼬레야 인권 감찰. 네, 그렇습니다. 꼬레 마치 인권 감찰관을 신설한다고 꼬레. 합니다. 꼬레 자유한국당 인권 감찰을 해? 뭐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이요. 네, 한국. 아, 네. 자, 영유아 보육하겠습니다. 네, 교육과 보육, 복지 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교육 보육 복지 의료 영유아 보육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을 2020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 네. 비슷비슷합니다.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현행 40%에서 80%까지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전환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자, 정의당 같죠, 이거? 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10시 출근제를 적용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친정이든 어린이집이든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 말이 뭐가 틀린지 보시라고요. 이게 진보정당이 하니까 다 커. 네프란스만 따라오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가정양육수당 2배로 튀겨줍니다. 네, 튀겨줍니다. 튀겨. 네.
그래서 싫어하실까 봐요. 저 튀기다가 네. 저 옛날 용어예요. 하드디스크가 저 작은 것만 사고 있을 때 그 하드디스크 용량 뻥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있었어. 예. 그런 거 있었어. 맞아요. 예. 어. 저때 배운 단어. 아, 진짜 디스크 노인 더블. UMC도 진짜 노인네네요. 옛날에 그 핸드폰 배터리도 튀긴다 그랬죠. 네. 네. 그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용량 늘려주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이걸 튀겨요. 그런 다음에 현금이랑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급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이것저것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 3번, 2번 이런 경우에 2, 3, 4번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그 바우처 받느라 뭐 나의 가난 혹은 나의 젊음 혹은 나의 가족 없음 이런 걸 증명하느라 동사무소에 갈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 누리과정의 지원을 두 배 인상합니다. 누리과정의 지원이라는 게 뭘까요? 누리과정 지원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두 배. 네. 해드리겠습니다. 전 저런 건 다 뺐는데. 네. 네. 아니, 되게 그 이런 거 다 빼면 형이 없어 보일까봐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급해요. 네. 요거는 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었죠. 예, 얘기가. 네.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 원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네. 좋죠. 아, 네. 네. 좋아요. 막 찍고 싶네요.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 보건소나 임금병원이 아닙니다. 예. 아, 큰 병원에서? 아니요. 보건소나 임금병원입니다. 아,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산전검사 같은 거는 사실 지금 지원을 안 해주죠. 아,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그건 지금도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는 임신을 한 경우. 아, 그렇죠. 예. 네. 엽산은 그렇게 그 함부로 주지 않아요. 자, 거점형 직장 어린이집 신설로 맞벌이 부부한테 직장 근처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신청을 우선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우리 저 박영선 보좌관 나왔을 때 했던 얘기인데 네. 이거는 시설 확충하겠다는 로드맵이 없으면 공약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여튼 뭐 시설 그렇죠. 확충하는 생각이 있겠죠? 사실 네. 이 직장 근처에 그 원래 사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1순위가 두 개인 게 그건 진짜 살인 납니다. 강성 세입자를 내쫓았어요. 자가면 아, 그게 자강론이군요. 자강보육. 근데 이제 오피스 촌하고 주거촌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 군은 네. 있으니까. 아유, 봐요. 그렇긴 하다만. 우리 건물 지금 오피스 한 동, 아파트 한 동, 오피스 한 동, 아파트 한 동 다 이래요. 맞아요, 사실. 가방 디지털 단지. 살인 나요. 네, 강만 건너면 아파트 촌이에요. 네. 누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임신 7산 아니고요. 출산. 네. 육아로 이어지는 1:1 원스톱 육아 서비스. 아이사랑센터. 아, 아이사랑센터. 네. 네. 설립한다고 하죠. 네. 네. 청소년 교육 대입.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 제도인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솔직해서 좋아요. 첫 번째 문장 시작이 언제나 저소득층이에요. 네. 가칭입니다. 희망사다리는. 1단계 교육복지카드나 안경을 지급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제 두부와 청국장 다음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요 국책 사업들이 쭉쭉쭉 나오는 공약집, 그 짧은 공약집 와중에 저소득층 자녀 안경 무료 지원이라고 떡하니 써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안경업계와 교감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생뚱맞았습니다. 그러게요. 2단계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입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죠. 네. 예. 사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 상한제 같은 제도에 대한 안티의 성격이랄까요? 대학의 곳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을 둘러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3단계는 기숙사 건립을 하거나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줍니다. 네. 네. 4단계는 아까도 그 UMC가 말씀드렸지만, 경남형 기업 트랙 같은 이제 취업 알선 제도를 활용해서 취업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연간 600명 정도. 연간 600명이요. 네. 내년에는 한 800명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초중등생에게 월 15만 원의 아동수당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네. 예. 바우처 엄청 많이 줍니다.
바우처 때문에 네. 그 바우처 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수 가방 같은 거요. 바우처 파우치. 예. 이게 또 바우처 하면은 또 뭐 복지 바우처 그 황야일이 가죽 제품 만들 수 있겠죠. 요즘 바우처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몇만 원 이상 구입해야 뭐 10% 이상 뭐 이렇게 되고. 네, 네. 하운국 바우처 공사. 그거 알아요? 바우처 스펠링 되게 어렵다. 자.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AI 기반의 적성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과정을 1학년에 한정해서 인성교육이나 신체 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해요. 네. 네. 사서삼경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학제 개편을 할 겁니다. 근데 학제를 어떻게 개편해요? 학제 어떻게 개편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공감대를 못 얻으면 개편 안 합니다. 예, 얻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되게 그냥 개편한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다. 나쁜 사람이죠. 그냥 개편, 뭐. 공감대 형성 안 하고 개편하시는 거예요? 오이 네. 밀어붙이시죠. 엄청나네 진짜. 저는 예. 이게 스트롱의 패권, 패권주의. 안탱크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복무 기간이 2개월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순차적으로 주는데 그때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각 병 그 네. 뭐라 해야 되죠? 가불병정? 아니, 가불병정. 1병, 2병, 3병. 가불병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기간을 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했거든요. 네, 네. 6684냐? 네. 아니면 6666이냐? 네. 이런 쪽의 공감대가 아닌가? 아, 그 포메이션에 대한 공감대는 그렇죠. 거죠? 아, 네.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 및 학습 교재 구입용 교육 복지카드 지급이라는 공약은 네. 다른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해보면, 뭐 이걸 카드씩이 나 주고 싶은데, 그 정말로 지금 대세가 흘러가는 대로 교육 다변화를 꿈꾼다면 일괄 지급보다는 선별 구매를 유도하는 쪽이 낫긴 낫습니다. 그 시장이 가격 정책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건드려주기만 잘 만져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EBS에 사교육 집중 우려가 있는 교과, 국영수 논술 등의 심화 보충형 콘텐츠를 확대 보강하겠다는 건데 시스템의 변화를 안 준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네 후보와는 차별화됩니다. 네. 대입 과목도 안 바꾸고 거기에 주어지는 배점도 안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보통 논술 없앤다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둔답니다. 역시 제일 잘 보이는 건 무료 안경이었지만요. 네. 노인복지 네. 보시죠. 노인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에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네. 네. 소득하위 70이요? 네. 예. 왜요? 아니요. 좋았어. 90까지 해줄? 아니요. 좋았어. 그러니까 소득하위 70이 보통 박근혜 대선 캠프 때부터 나오던 얘기였어요. 이 당의 예, 시그니처는 70%입니다. 네. 예. 30만 원이요? 선출 과정이 각 당 얼마씩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죠? 각 당에서? 네. 40만 네. 원도 있고 두 배도 있고 그래요. 네. 자, 노인 외래 정액제 기준 구매. 전에도 네. 한번 나왔었죠. 어제 네, 나왔죠. 예, 어제 나왔었나요? 그제도 나왔어요. 예, 계속 나옵니다. 기존에 15,000원. 뭐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네. 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증 치매 환자. 그 1번 후보가 이제 치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치매 얘기 많이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치매 얘기 엄청 자세합니다. 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장기 요양 보험을 적용 확대합니다. 네. 그 치매 등급 기준을 완화시켜서 등급 판정제를 개편하죠. 네. 네. 그리고 치매 3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네. 하루에 12시간 주간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육만큼이나 요양보험에 지금 지워질 하중이 누가 들어와도 세집니다. 예. 1일 12시간이면 좀 엄청난 건데요. 고강도의 노동이죠. 네. 근데 1일 12시간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거 보니까 주 한 번 나오나 봐요. 그럼... 아니죠. 낮주, 낮 주간. 네. 아, 네. 네. 아, 뭐 주간 아이돌 이런 걸로 생각해. 네. 이래서 우린 모여서 해야 돼요 방송을. 네. 네. 이거 준비하다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국공립 치매 유양 시설을 확대 설치.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에는 그 독거노인을 홀로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어르신입니다. 홀로 어르신. 네. 예. 어쨌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네. 도배장판. 화장실 보수. 이게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그래도 명색이 민정당류 당인데 노인복지 공약집에 보면 공약 중에는요. 제일 첫 줄에 찾아가는 빨래방이 써 있어요. 네. 저는 성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게 대전제도 정신도 기조도 없고 빨래방이 첫 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세탁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빨래는 삼성으로만 해드립니다. 아. 근데 찾아가면 세탁기를 짊어지고 어떤, 그러니까 장사가 등에 맺히고 그래서 호수에 연결하여. 가져가는 건 둘째 치고 설치 과정이. 그러니까 널면 이제 다시 그, 저기 다시 뺏어. 뺏어. 예. 등에 또 맺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집으로 갑니다. 네. 네. 뭐 노인복지 하실 분 있으세요? 네, 아까 다 했습니다. 네. 아,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해서 법적 기구화시킨다고 합니다. 요거까지는 겉보기가 비슷합니다. 네, 기업의 합병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을 내용 공개를 의무화시킵니다. 박근혜로부터의 탈출 정도의 태제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캠도. 그렇습니다. 예. 예. 제 워낙에 공약집에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좀 둘러봤습니다. 각종 인터뷰들을. 정태옥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을 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이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연금 쓸 국리에만 골몰해 있다.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쓸 국리에만 골몰해 있다. 조선중앙방송 말투인데.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은 절대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함부로 빼쓰지 못하도록 연금 도둑놈 징벌하는 법을 만들어 아예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가 대변인의 워딩입니다. 네. 대부분의 내용에서 문재인을 까고 연기금을 어디 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금은 가만히 있으면 고갈이다. 경제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이유가 연기금이 가만히 있다는 전제로 미래를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는 말을 답습합니다. 네. 그러고는 자기들이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는 또 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네. 의료. 아, 의료 관련 공약은 뭐 대단할 게 별로 안 보였는데요, 저는? 네. 뭐, 여지껏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 대단한 거 많아요. 안경. 아, 안경. 두부. 나토. 형제. 아, 나토 아니구나. 예. 농담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네. 네. 대단한 거 많았습니다. 네. 의료.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자요. 뭐야? 강성 노조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 노조 싹 사라집니다. 그 얘기 하니까 뭐 이런 강론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커버되는 거거든요, 사실. 강성 노조만 이제 없애면. 네. 하지만 뭐 좀 세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이제 상급 병실은 2인실까지입니다. 예. 간병인. 요거를 이제 의료보험을 다 확대 적용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네. 18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비급여를 대폭 축소하고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학적 비급여를 포함하는 예비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예. 이 예비급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네. 본인 부담 상한제. 2,300만원. 네. 요걸 초과하면은,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전액을 상환해 줄 겁니다. 2, 300만 원은 차이가 큰데요? 예, 예. 2, 300이요? 네. 예. 왜냐면 다들 이제 병도 다르거든요. 네. 네. 아니, 그, 이제, 아니, 스트롱맨처럼 굴어야지. 교수님 성격이 비뚤어지셨네. 베베 꼬여가지고. 그 말을 왜, 아니,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베베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베베 꼬이셨어요. 도도님은. 자, 초중고생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네. 네. 25개 의료 취약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네. 그니까 지정이에요. 설립이 아니라. 아, 예. 예, 예. 어딘가 지정해놓으면. 예. 그 주변에 방병 뭐 한 5km, 그 근처에. 네. 한 5km 내 병원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막 하는 거죠, 자기네끼리.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알아서 해라. 예. 알아서, 그니까 뭐 그 환자 의뢰, 회송. 네. 뭐 인력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얘기죠. 네. 메르스 감염병. 네. 이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전문 병원을 확보해요. 감염병에 대한 기초투를 단단히 준다고 합니다. 네. 네. 있습니까? 아까 그 노래인 노인 외래정액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본인 부담 상한에 지금 15,000원에서 20,000원을 인상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승민 캠에서는 약국에서의 상한선 만 원에 대한 것도 5,000원 올린다고 얘기했거든요. 홍캠은 그건 또 빠졌어요. 예. 네네네. 반대했거나 베끼다 말았다. 예. 후자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그 얘기 꼭 해줘야 돼요. 농담입니다. 소설입니다. 자, 그럼 네 교육과 그럼, 문화인권에 대한 교육 복지와 문화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다이로 넘어갈까요?
아, 네. 광고 후에 아, 나이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뉴스를 보면 운전을 못하겠어. 대형추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에 폭력에 블랙박스 영상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 난 블랙박스도 없잖아. 그래서 살려고. 근데 찾기가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화질, 화각, 상시전원, 가속도 센서, UI, SD카드 수명관리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 중에 뭐가 어려워? 알았으니까 네가 한번 추천해봐. 하하! XS몰에 있는 미르 블랙박스.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확실히 낮춘 미르 블랙박스 M8. 본사는 물론 50개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XS몰에서 구입하면 AS 기간 연장까지. 어렵고 복잡한 선택, 미르 블랙박스가 도와드립니다. 미르 블랙박스 M8? 난 이름만 기억한다. 네. 죽어. 네, 권드로이드 죽여주세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죽어. 2030 세대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공공임대주택 6만 호에 대한 입주 우선권을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30% 후려쳐줘요. 그래서 이제 공급할 거라고 하고요. 그렇대요. 네. 시세보다 30% 아, 이제 듣는 것도 성의 써지네요. 할인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원진 후보 소개할 때, 공연 네. 얘기할 때 제가, 아, 예, 예, 이랬거든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더 얹어볼게요. 공짜 점심은 없지만, 네. 네 다른 건 다 깎아줍니다. 네. 30% 꽤 큽니다. 예. 네. 어제 제가 80% 얘기했을 때 그 환타님이 엄청 비싼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비싸요. 주변 시세의 80%로 그 이것도 시세의 30% 가격으로 준다는 시세보다 거예요? 시세보다 30% 저렴. 그러면 네. 70%잖아요.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70%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베베 꼬여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임대주택 같은 저희 있는 데 같은 경우가 네. 그게 지금 74제곱평방미터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는 80. 되게 어바웃 80이죠, 그러니까. 예. 아니, 어제. 네, 평소에 그게 좀 줄었네요. 그게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3,000? 그러면 70% 정도로 그 가격 못 맞춰요. 월 임대료는 얼마예요? 10몇만 원 내요. 10몇만 아, 한 30만 원 내나? 아, 네. 30만 원 냈나? 그러면은 이게 주변 시세의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만든 임대주택은 그랬는데 이게 지금 MB 때부터 이제 임대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광교만 하더라도 그러면 임대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대부분 보고 있으면 이제 노인들이나 독거노인이나 네. 이런 분이 있는 대로 알고 있잖아요.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임대주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사람이 상상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월세를 어떻게 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본 주변 시세 70% 80% 하면요. 그냥 중산층 아파트예요, 그냥. 그 정치 네. 조금 싸게 나온 집. 이거 입안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집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어디 오피스텔 사서 임대 수익 정도 있나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초 입안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을 이번 달에 신청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현동에. 아, 해봤어요? 그렇고 한번 해보려고 제가 알아를 봤는데. 조건이 안 되죠? 아니요. 일단 조건이 제가 부합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조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려고 해봤자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평수가 훨씬 적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 그 평수가 좀 넓은 와중에도 좀 싼 집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네. 김상조 집 잘 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 지금 30대 중반의 남자, 미혼 네. 이런 사람으로서는 일단 임대주택에 신청하기도 머쓱하고 그렇다고 또 들어가기에는 아 이거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거기서 살고 싶을 만큼 매력이 없어요. 네. 좋은 집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웃긴 게 이제 한국에 대해 싱가포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베끼려고 그러는데 싱가포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싱가포르 내에는 일반 주택 구입 비용의 10% 정도거든요. 거의 네.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 기조 자체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히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수익률 위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잘못 써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뉴스테이크 민주정부 때와 달리. 그게 문제인 거죠. 민주정부 때는 소득 양극화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거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뉴스테이부터는 그냥 누가 사는지와 무관하게 그냥 파는 물건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예. 거기에서 70% 맞춘다는 게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이제 많이 진입하면서, 네. 임대주택의 어떤 원래 기본 기조가 좀 네. 흔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벨이 흔들리고 네. 있다. 그래서 네. 민간 건설업체에게 조세 감면이나 임대 사업 지원으로 민간 임대 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예. 예. 네. 없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조세. 조세 종부세 없습니다. 그렇죠. 조세 소득세 네. 없습니다. 네. 후보의 워딩들을 좀 정리해 보죠.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공약에서 워낙 부실하니까. 부자 증세는 한계가 있다. 주목할 부분은 탈세다. 세금이 새는 곳만 막아도 조세정이다. 이런 철학을 저는 허경영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의 법인세 소득세 대폭 감세 정책을 미국판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복지가 그리스를 망쳤다라는 옛날에 타파된 얘기 아직도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담뱃세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들이 최근의 뉴스를 보셨으면 아 원래 전했나 보다 하시겠지만 바뀐 겁니다. 한번 그냥 둔다가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의당과 같았습니다. 그랬다가 언젠가부터 2천원 넘게 내리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배기량 2000cc 미만 차종 유류세 인하도 다른 곳과 비슷하게 갑자기 바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꿔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 채무가 1조 넘게 있었는데 이거를 홍준표 지사가 다 갚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무 상환을 하려는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나가 문제인데. 그렇죠. 선심성 사업 폐쇄로 일단 3,300억 정도.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쇄로 615억 정도. 비효율적 기금 폐지 1,377억. 은닉 세원 발굴 1,598억. 탐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 네, 숨어 있는 돈을 다 찾아내고 예. 이제 도지사 본인이 이제 판단했을 때 쓸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걸 다 빼서 한 1조 정도를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돈을 전부 갚았답니다. 아 근데 예, 본인이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 쓸데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워딩 되게 무섭네요.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네. 뭐 그런 게 있고 네. 상위 우리나라 국민의 35에서 40%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95%를 내고 있다. 고 하죠. 아 이것은 나쁘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소득세 낼 수 있게끔. 아까 뭐 쉽잖아요. 전국의 의료원을 다 없애고. 아. 예, 무상급식을 다 없애고.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봤을 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돈이 있으면 또 갖다 쓰고. 네. 네. 그렇죠. 없애고 예, 그렇게 했는데 뭐 부채를 갚았다는 것 자체에서 무슨 부정축제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게다가 또 그 도지사급 그 시장급의 광역시장급의 사람들이 부채를 다 갚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도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애매한 네. 문제라 여튼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외교 국방 안보 외교입니다. 외교는 말을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아니 트럼프랑 이제 아 대화를 잘한다. 거기는 큰 트럼프 여긴 작은 트럼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기 첫해 내에 받겠다던 사드가 공약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완료됐어요 이미. 부담이 없죠. 그 거의 유일하게 지킨 공약이 있는 후보예요. 당선되기 전에 그 공약의 내용이 그 상반기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네. 네 상반기 내에 배치를 완료했어요. 공약을 하나 실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 더 이전에 공약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대통령 뭐 이렇게. 네. 네. 기립을 쳐도. 외교. 재외동포 관련 그 담당 기구. 네. 외교부 산하 그 재외동포 재단을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 청으로 신설해서 뭐 권익신장, 뭐 교육문화산업 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관이 승격됐을 때 어떤 정책 수립권, 입법 발의, 예산 부처 간 행정 조정권 등의 어떤 여부가 좀 더 원활해지는 기능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권익신장 되겠습니다. 네. 될 것입니다. 그 정도다. 네. 네. 국방안보로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국방 안보. 한미 협의를 통한 전술핵 배치. 여기도 뭐 안 되면 자기 돈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돈이 25억밖에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네. 상당히 좀 아니 우리 홍 후보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만. 예, 국제 협정에서 예. 빠져나가서 외교 미아가 되겠다. 올해 상반기에 사드 배치 실현했습니다. 예. 킬체인 KAMD 네. 최우선으로 보강합니다. 지금의 어떤 타임테이블 상으로는 2025년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3K라고 그러는데 이제 선제 타격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걸프전 때 처음 이제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의 공격 징후를 탐지해가지고서 미리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 스커드 미사일이었잖아요. 이게 컷가스가 들어가는데 연료 주입에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인공위성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결심해서 때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목표는 뭐냐면은 북한의 핵무기 막 이게 발사진 거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표적 탐지하는데 1분. 네. 좌표 식별하는데 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하는데 3분. 네. 그래서 모든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목적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선택 타격하고 만약 발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KAMD 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미사일 요격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KAM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사드를 전에 이제 나온 개념이라 이제 패트리어트로 이제 저고도 상태에서 이제 격출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핵무기가 이제 그 저고도 상태 터져가지고 퍼졌을 때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할 싸움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반문은 무시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념이 KMPR이라는 건데 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은 그 기본적 원리는 이제 적에게 공포감을 줘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액션을 했을 경우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수뇌부를 정밀타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 지도부 정밀타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가끔 이제 TV 조선에서 막 흥분하면서 이제 뭐 김정은의 목을 따오겠다 막 같은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예. 주석궁을 이렇게 노리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형 응징 보복 시스템을 이제 국가 방위 시스템의 기본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주장하면은. 이거 그러면 언제 전쟁 나나요? 북한이 이제 5월 10일쯤 나 이제 핵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골 때리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 이라크 전쟁 때 스커드가 이제 액체 연료를 쓰면서 연료 주입에 1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이제 노동이랑 대포동에다가 고체 연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이건 5분이면 주입이 끝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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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설명도 들었고요. 네. 그 유승민 후보랑 저희가 이제 비슷한 공약입니다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적통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저기 문재인 후보 쪽에도 같은 공약이 있는데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그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예. 예.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 구새누리당. 네. 현 새누리 말고요. 네. 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해서 제기해온 문제죠. 그러니까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있죠. 예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이제 미국의 반발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중론 보통의 이제 여론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지금 핵잠이랑 좀 오해하는데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핵잠수함은 네. 핵 추진도 하지만 핵 미사일을 탑재한 건데 네. 핵 추진 잠수함이란 거는 연료 체계만 이제 디젤이 아니라 핵 추진 연료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은 재래식 미사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핵협상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이제 노력을 하다가 그때 이제 엎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홍준표 후보는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후보에도 같은 공약이 있을 걸요 아마. 네. 얼마 전에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뒤늦게. 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요격한다고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핵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했을 때 핵폭발이 일어날 확률을 쉽게 설명하면은 레고 조각을 하늘에 던졌더니 의자로 조립돼서 떨어지는 수준의 확률이라고 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재밌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힘썼다가 발각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산된. 그, 언론에서 터뜨려가서 발각된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약하고 있고요. 네. 네. 내일 되면 알겠죠. 해병대와 특정사령부를 통합한 해군 특수전사령부. 네. 예, 요거를 설치해서 4군 체제로 개편합니다. 네. 이미 해군 밑에는 해특이 있지만. 네. 무시.
이 개편을 통해서 방어 위주의 군태세를 공세적인 형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방위적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죠. 네. 예. 2021년까지 예비군 훈련 수당을 5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사병 월급 30만 원까지 계속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30만 원까지라는 거죠. 네. 그 이상은 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월급 인상 맥시멈으로 치면 제일 쌉니다. 네. 네. 군 교육 훈련과 군사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삽질 3학점 뭐 이런 거.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대학 과목을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삽질은 아니겠지만 PRI 군대에서 배운 무언가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겠다. 네, 대학 네.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네. 네. 저는 여기까지. 군대에서 뭘 배우죠? 통일. 평화 통일 공감대를 사방에 확산시키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아, 공감대 또 나오네요. 네. 네. 공감대를 사방. 통일 정책 거의 없어요, 진짜. 이후. 그러니까 공감대를 퍼뜨려봐서 안 되면 전술 핵. 네. 네. 통일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행사 주최 국제적 관심 확대 등 딱히 통일 정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그 것들을 열고 있는 통일과 상태죠. 관련된 문화 축제면은 DMZ 나와야 되는데요. DMZ 나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DMZ를 통일 브랜드화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통일 공공외교 대표 브랜드 육성.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고에 이게 뭔 소리야라고 써놨어요. 저 지역 공약으로 나온 거. 아, 지역 공약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DMZ 지역. 통일 공약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를 통한 북한 민주화 프로세스 추진. 아이고야. 이게 통일 정책이고요. 아, 그다음에 또 웃긴 거 하나 있는데 선배 북한 이탈 주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근데 이게 멘토로 쓸만한 탈북자들이 거의 없죠 일단. 뭐 생기겠습니다. 많은 뭐 있겠죠. 네. 왜 저 이만갑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케어보 공사. 네. 모란봉 클럽 뭐 이런 데서. 아 예.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뭐 이런 이제 마법의 단어들을 네.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강화. 예. 강화 뭐 적극 추진. 보훈. 보훈 이 당의 킬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저희가 어떤 보훈, 네. 요거는 좀 저희가 그 신경을 쓰는데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 그러니까 주로 이제 승격을 좀 많이 시켜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보훈 대상자들의 위상이 높아지죠. 네. 그렇다고 합시다. 아마 기관이 승격하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좀 더 생길 테니까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22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33만 원으로 10만 원 올려줍니다. 네.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하. 제3현충원을 조성한대요. 그러니까 제3현충원 공약이 은근히 그 소수 후보들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동작동에 있고 대전에 있잖아요. 네.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좀 이게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글쎄요, 차 막히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찾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 무덤이 동작동에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네. 있는데 이게 크기가 다 달라요. 맞아요. 일단 그 크기만 좀 조절을 해도 꽤 많은 무명용사나 혹은 이제 일반 사병들 무덤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무덤이 264평방미터예요. 소박하죠, 이 정도면. 네. 이승만 대통령 무덤이 1600평방미터예요. 네. 박정희는 3600평방미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무덤의 15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좀 대통령 묘역을 표준 사이즈를 폐악해가지고서 네. 사실 묘역이 봉분이 큰 건 아니니까 이게 뭐 쓸데없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석상 있고 막 해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치지 않아도 무덤을 파헤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네. 이 사이즈만 좀 표준화한다 하더라도 되게 많은 땅이 확보되지 않을까. 맞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듣고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 네, 아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가본 네. 경험으로 말하니까 정확치 않겠습니다만은 대전에는 아직 공간이 있고요. 대전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네.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박정희 정신을 또 네. 이어받는 후보로서 네. 광화문에도 이제 동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무덤은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외교와 네. 국방 안보 공약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 먹거리 아임닭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SD카드 포맷도 필요 없고 사고 시에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환경.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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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입 식품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GMO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 네. 해외 직구. 왜냐면 GMO 저 우리 기업에 또 필요하거든요. 아 네. 예. 해외 직구 관련법을 개정해서 식품 등의 안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아, 아이홉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외국 가까 이제 직구 힘들다. 이제 직구는 네. 우리 후보가 되면은 꿈도 꾸지 마세요. 커브다. 있습니까? 아니요. 미세먼지 갈게요. 예, 홍준표 공원장 제일 마음에 안 드네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다 마음에 드시고. 미세먼지. 한중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 사업 추진하죠. 일본 안 끼네요. 예. 그 중국을 적시한다는 공약. 이건 좀 신선하지 않나요? 팩이 있죠. 예예. 예, 네. 팩이 있습니다. 병원, 학교 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 샤오미를 갖다 둡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예. 삼성 거. 삼성을 쓰겠죠. 네, 삼성 쓰겠죠. 삼성 쓰겠죠. 삼성. 네네. 하여튼 공기청정기 갖다 준대요. 국민안전처에서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문자를 매우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고야. 네. 매우 보내라. 22년까지 신차 판매 35%를 친환경 차로 대체할 것이고 경유 버스를 다 팩 없애버릴 겁니다. 네. 운행 억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발전 시설 보겠습니다. 버스 억제는 쉽죠. 그래도 그나마 미세먼지 없죠. 네. 발전 시설. 원전 해체 기술 중 아직 못 배운 게 한 28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다 배우겠다. 배우겠습니다. 네. 네. 어디서요? 그 기술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배우겠습니다. 스킬 트리 개방. 네. 장비 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없죠? 발전시설. 그리고 저도 이제 없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네.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발언이요. 여러 방안을 두루 검토하겠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점점점. 네. 4대강 해법. 활용하여 가뭄을 해소할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식수 전용 댐을 건설해서요.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할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4대강의 폐에 대한 해법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네. 하니까 이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죠. 그러네요. 네. 친이계여서요. 저희 후보가. 네, 좀 조심스러워요. 신성장 동력으로 갈까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신성장 동력. IT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해서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네. 네. 저는 당초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R&D 얘기 다 뺐어요. 아, 그래요? 네. 달 탐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와! 이거 좀 신선하죠? 와우.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자, 이게 얼마짜린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나사와 달 탐사 기술 협력을 통한 그럼요. 국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나사와의 어떤 기술 협력은 기본이고요. 미국이 그걸로 돈을 한두 푼을 버는 게 아닌데요. 아, 저희가 얘기하면 해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할 거면은 인도나 중국을 끌고 들어왔어야 말이 돼요. 그렇습니까? 인도는 정말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세일즈 못해서 안달이 났거든요, 지금. 훨씬 싸고 네. 뭐 요즘 뉴스 보면 알겠지만은 로켓 하나 띄워가지고 300개씩만 뿌려대잖아요, 위성을. 그리고 달도 지금 찬드라가 뒷면을 갔다 왔고, 그러니까 훨씬 싸게 받을 수 있는 지금 라인도 있고. 하지만 나사는 네. 휴스턴 호구가 잡혔다. 아, 경상도 아저씨들 메이커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나사랑 해줘야 됩니다. 네. 달 뒷면에 히틀러 비밀기지 있잖아요. 뭐 그딴 얘기가 있었죠. 라스트 바탈리온이라고. 네. 네. 그럼 토끼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히틀러가 동물은 되게 좋아해요. 히틀러 수염이 토끼 앞니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다 이어져 있네요. 네. 네. 동물 죽는 거 못 봤어요, 히틀러. 네. 어쨌든 간에 이 달 얘기 우리 꺼내게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네. 달 탐사의 어떤 자립 기반 구축을 하고 싶어요. 그게 자립이에요? 네. 네. 이거는 뭐 나쁘진 않죠? 돈이 많이 들려서 그렇지.
자, 4차 산업혁명 갈까요? 아니, 저 5위까지가 더 있는데. 예. 일단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능력을 제고해서 뭘 할까 이번에 노동 교육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VR 컨텐츠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 네. 그다음에 이걸 알아서 인터넷을 하는 거지. 주택 공급 시 과학 기술자를 국가 유공제 준한 우대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되게 모를 말이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기 한 시간 찾았거든요. 프론트 네. 대한? 프론트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그랬더니 뭐 프론트 하버 뭐 이런 항구. 그렇잖아요. 네, 싱가포르에는 그런 게 나와요. 그 동네 앞 항구. 뭐 아니면 은 이런 게 뜨더라고요. 싱가포르 내셔널 프론트 혹은 피플스 프론트라는 싱가포르 야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평생 야당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까. 거기서 프론트는 인민 전선 뭐 그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윗에 물어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냐고. 네. 몇 명의 공모를 받았는데 네. 그중 트위터 아이디. 공모를 받아. 트위터 아이디. 께서 네. ICT와 금융을 결합한 글로벌 투자 허브 메카로 육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조업과 관광 산업, 레저 산업과 문화 콘텐츠 융합한 스토리텔링형 프론트 국가 모델을 개발하겠다. # 아무 말 대잔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무 말이다. 네. 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결론이 하나네. 그렇죠. 네. 그럼 4차 산업혁명 넘어갈까요? 네. 네. 4차 산업혁명. 미창부. 네. 미래창조과학부정. 미창과부 어떻게 됩니까? 미창과부를 네. 개편합니다. 어떻게? 정보과학기술부. 아, 네. 예. 요거 신설하는 거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쵸. 예. 네. 흔한 얘기죠.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이 미창과부에서 우체국을 어떻게 빼오느냐거든요. 네. 우체국 좀 빼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5년간 20조 원의 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요. 네. 네. 연대보증 폐지, 세금 혜택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합니다. 네. 선체 타격이죠. 아, 이게 좌파적 선제 타격인데요. 네.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관련 정보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4차 산업에 맞는 직업훈련 강화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강화를 진짜 유치하죠, 강화합니다. 이게. 네. 강화를 강화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코딩하시는 분들 많이 찍어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또 되게 패기 있죠. 그러네요. 일단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네. 워리어가 개발자의 다른 말인 줄 알 수도 있겠어요. 전사형 코딩을 밤새고 코딩하고. 예. 아두부한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 버그 잡고 1번 허리 펴기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버그를 많이 깔아놔야겠네요. 1000번 잡으려면. 안 그러면 허리 못 펴서 죽어요? 그 이제 베이직 기준으로 신텍스 에러가 수도 없이 나와야. 아이고, 아오지 디지털 단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그, 새만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 그거 대박이에요. 그만 좀 드시지. 특별행정구역으로 이제, 특별행정구역법을 제정해서 새만금을 이제 규제 없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별행정구역, SCZ로 조성할 겁니다. 네. 새만금을 네. 제2의 홍콩으로 만든대요. 네. 전 처음에 대체 홍콩 불쌍을 죽겠어, 진짜. 새만금은 가만둬선 안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슬리핑 독스를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 제가 거기서 보는 홍콩이란 그 더럽고 사람들이 싸우면 주로 죽고 문신을 많이 하고 남자들이 옷을 잘 입고 뭐 이런 아니라고 운전 도로가 서로 다르고 뭐 그 정도랄까요? 물가가 비싸고 홍콩을 어떻게 만들죠? 전북 끝머리에 네. 네. 어쨌든 뭐 이걸 그 구역을 조성하면요. 네. 2035년까지 인구가 35만 명이 될 거래요. 홍콩의 야경을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2035. 그거 힘들어요. 제이롯데월드 같은 건물이 한 30, 40개 있어야 되는데. 엑스포를 하면서도 여수가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은 당시 여당 관계자들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죠. 유치한다는 거니까요. 네. 그 안에 이제 종합 레저 특구 조성하면은 홍콩이 됩니다. 네.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홍콩은 자, 금융을 하는 데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회 간접자본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사회 간접자본 SOC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합니다. 네. 인천 강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강원도 고성까지 네. 접경지대를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하겠습니다. 접경지대 고속도로라고요. 네네. 오. 이건 이제 뷰가 좀 전에 누구였죠? 그 해안도로. 오영호 후보야. 아, 그 아, 그 다리 있는 거. 괜히, 네. 괜히 물어봤군요. 그거랑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우리 저 GP 출신 병사 한 명, 저 병장 한 명 있잖아요. 그냥 산등성이를 따라갑니다. 저는 GP가 아니고요. 네, 네. GOP고요. 네. 저거는 보급로 되겠는데요? 예. 아, 그러네요. 아, 이거,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보급로로서 쓰이겠는데. 그렇죠. 이거 안 보급이니까요? 네. 아니면은 이제, 아니, 뭐, 활용할 수는 있겠죠. 거기 무슨, 뭐, 네. 판문, 저기, 뭐야, 그, 통일전망대 갔다가, 8호호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한적한 관광지들 돌아다니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는데, 네. 주목적은 보급로겠죠. 황금마차가 빨리 다니겠네요. 그렇겠죠. 보급로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네. 예. 왜냐하면 산업도로로서의 구실을 하기에는 이미 강원 영서 횡단도로는 다 있기 때문에. 예. 야, 근데 거기 도로공사 어떻게 하지? 그 저 군인들이 하겠죠. 엄청 빡셀 텐데. 어, 그럼 군인들이 그 저 통행료 받는단 말이에요? 통행료 아니. 아, 통행료는 받을 사람이 잘못 뒤집어서. 네. 아, 아재들이 욕은 안 하겠네요. 예. 아, 그 휴가 올 때 빨리 오겠네요. 서울로. 네, 좋네요. 네. 좋네요. 이거 얘기할수록. 빨리 공사가 가면. 엄청 힘들 텐데. 네. 네. 그건 알아서.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 중소규모 식수댐을 확충해요. 네. 청정원수 확보합니다. 네. 예. 그 각 가정에 1급수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중수도 설치 확대하고요. 노후수리 시설을 당연히 개보수해야 되겠죠. 네. 하천수 활용으로 가뭄 해소도 시킬 겁니다. 네. 있으시면 하십시오. SOC 있습니까? 네. 그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네. 연결 철도를 만들어서 동서화합을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88고속 철도인가요? 그건 그냥 그거를 하지 말고 단일화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횡단교통시설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거 만든다고 화합이 될까요? 글쎄요. 저는 화기장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기장터가 근데, 좋죠. 그러니까 뭐, 많이 교류하면 화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산에서 광주, 목포에서 부산, 광주에서 대구 가는 도로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88고속도로가 있죠. 하지만 철도는 없습니다. 아, 철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어떤 그 지역 감정, 네. 내지는 뭐 어떤 지역의 화합, 네. 철도가 없어서였군요. 네. 영호남의 철 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네. 그리고 네. 대구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걸 받았어요. 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예. 네, 그러니까 2016년도 초반까지 그 화두가 있었지 않습니까? 밀양 신공항이냐, 네. 아니면 김해 신공항이냐, 네. 네. 그러다가 두 개 다 철회하기로 네. 했는데 그걸 대구에서 받은 거예요. 어. 근데 그걸 또 이걸 하겠다고. 네. 관문공항을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냈어요. 아... 그래서 그 건설하려는 예정지를 보니까 대구에서 또 한참 멀리 있더라고요. 구미보다 더 멀리 있어요. 그럼 뭔 대구야 그게?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김해 가든가 네. 그냥 인천 쓰는 게 더 편하겠다. 자, 하여튼 그런 공약을 받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실로 대규모 SOC인데요, 그거. 네. 아,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굵은 게 남아있습니다. XSFM입니다. 야, 지금 레노버 엄청 할인하더라? 어? 레노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야, 노트북 판매율 세계 1위 브랜드야. 너 그것도 모르냐? 싱크패드가 레노버 제품이잖아. 아, 세계 1위? 야, 잘됐다. 나 노트북 사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사야 돼? 레노버, 최대 40만 원 할인 혜택을 XS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치 공무 정치 사법부 개혁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정말 이거 허탈하다 진짜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네. 총리가 관장하는 정부부처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종시 계획은 정말 성공한 계획이 됐어요 결국은. 네, 네 다 뭐 청와대까지 옮긴다는 공약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결국 개발되겠죠. 네. 공수처 신설에는 반대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특별감찰관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색깔 있어요.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겠답니다.
명예훼손 권리침해, 사회윤리 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 불체포 특권도 제한. 색깔 나옵니다. 폐지. 지금 몇몇 캠프에서는 개개인들이 책임을 요즘은 많이 지고 있는 명예훼손 문제들까지 다 풀어주는데, 아, 여기는 지금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까지 꽉 틀어막네요. 네. 근데 후보 본인도 좀 약간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가 되면은 바로 잡힐 겁니다. 청백리죠. 네. 스스로 잡혀가나요? 나도 잘못하면 권해라. 사실 이제 국회의원 권한에 관한 얘기라서. 아, 아 예. 대통령은 달라요. 면책, 아, 예. 나는 놀려도 되지롱. 네. 아 맞다, 면책이 예. 되는데. 형사 소추가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도 이제 폐지하니까요. 네. 예. 막 잡아가. 큰일 났습니다. 얘기만 해봐요, 아주. 네. 예. 이제 민주당은 민한당처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구 네. 잡아드릴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죠. 네. 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10%를 지방에다가 갖다 줍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현재 지방사무 비율이 28%. 요걸 이제 40%까지 늘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방자치 막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로드맵은 국민의당 캠프가 훨씬 더 자세하고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하나의 비슷한 성격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되게 세야 할 수 있는 일들 쫙 풀어놓고 지역 공약하면 이제 지방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에 많이 넘겨주겠다. 그렇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서로 감시하는 거죠. 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다고 안 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무슨 쌍둥이처럼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애매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개헌을 하면 됩니다. 네. 개헌을 통해서 이제 경찰에게 독자 영장 청구권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되고요. 자체 승진을 금지한 외부 인사로 합니다. 아, 총장을요. 예, 예, 예. 검찰총장을. 예. 검찰 내 인권 감찰관을 신설, 인권과 감찰 업무만 맡도록 하면서 정치 검사 비리 검사 색출합니다. 인권 감찰관이 정치 검사 비리 검사를 색출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 안전을 책임지죠, 저희는. 흉악범을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흉악범은 네. 이제 그 뼈도 못 지난 학기까지 공부했다가 네. 또 안 나오는 사람이 흉악범이고. 네. 흉악범. 아, 발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 예. 갔다 오면 오래 얘기하니까 예, 너덜너덜해지네요. 갔다 오면 돼요, 예. 복학범. 예. 흉악범. 흉악범은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흉악하세요, 예. 마음껏. 얼굴이 흉악한 범인을 죽인다는 건 아니죠. 흉악범. 연쇄살인범, 상습적 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같은 이제 3대 흉악범죄자 네. 죽여버리지 않겠습니다. 아,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않겠습니다. 죽이진 않겠습니다. 아 네. 네. 아니네요. 연쇄살인범은 죽여야죠. 네. 연쇄살인범은 죽이겠습니다. 뭐 하는 정책이 나머지 아니 근데 이게 나머지 안 죽여둘 될 사람은 가두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호 수용을 선고해서 최대 7년까지 수용시설에서 보호관찰하겠습니다. 네. 보호관찰자의 불활. 근데 그러니까 보호감호의 부활이죠. 어느 순간 네. 제가 하겠다고 얘기하네요. 네. 한다고 합니다라고 그러다가. 이게 그 2012년 때부터 약간 한다, 안 한다 논란이 막 됐었잖아요. 네네. 그 2012년 때 했던 발언 보니까 뭐, 보호 수용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장소로는 청소년교도소가 딱이다. 원래 하던 데니까. 네. 이게 방금 제가 말했던 게 홍준표 의원의 발언은 아니고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제가 열거한 얘기들 반드시 지킬 겁니다. 네. 휴학생만 빼놓고는 다. 휴학생만. 조심하세요. 네.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 이제 그 네. 유명상 PD님이 헷갈려 했잖아요. 막 흉악범, 뭐 연쇄살인범 이런 식으로. 네. 사형 집행은 그냥 흉악범죄자로만 정의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흉악범죄? 네, 흉악범죄자 사형 집행 그리고 이제 보호감호 항목에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네, 상습적 폭력범 이런 네. 식으로. 네. 뭐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한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정의는 자기 머릿속에 있길 바랍니다. 네, 있겠죠. 예. 네, 지금부터 정의하기 시작하면 지멋대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예. 경찰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아. 순찰 등의 치안 활동에 한 7천, 사이버 수사 인력 한 3천 명 정도. 늘리겠습니다. 아, 더 감시하네요. 네. 소방 인력이라고 안 늘릴 수 없겠죠. 네. 예. 5년간 17,000명 정도 증원한다고 합니다. 장비는 주나요? 장비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장비는 개인이 또 살 수도 있고요. 어. 장비 얘기 없죠? 윤수민 기자. 네, 없습니다. 예.
주겠죠.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 줬는데. 지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진 설계 보강해야 됩니다. 끝입니다. 지진은. 예.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학교 등의 주요 시설물의 재난안전관리평가. 재난안전관리평가와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안전공간인증제죠. 네, 안전공간. 네. 더불어 한 단어를 되게 싫어하시네요. 네. 또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요. 네. 이에 더해. 그 인증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어떤 건물에 보면 뭐 이렇게 인증평가 돼가지고 뭐 붙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본 적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건물에 들어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비싼 식당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좋은 식단 붙어 있는 식당 보고. 저는 세스코가 제일 좋은데. 아, 그것도 그렇고. 네. 그거하고 이제 그 소방방재청하고 해양경찰청 부활시키는 거 있고요. 그죠. 아, 네. 그것도 거의 표준공약이 되셨네요. 네. 네. 지역공약으로 넘어가나요? 네, 지역공약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역. 전국 어디에나 홍 후보의 지역 공약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공약집이 사실은 그, 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10대 공약집 말고요. 네. 당에서 제공하는 이제 공약집이 있는데 네. 하나는 중앙 공약, 하나는 이제 지역 공약으로 그래서 한 40여 페이지 정도가 이제 지역 공약으로 나옵니다. 디자인 예쁘더라고요. 예. 디자인도 예쁘고요. 예. 우리 홍 후보 저 사진도 잘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SOC, 뭐 개발 사업, 관광 특구, 환경 클러스터, 도로 신설, 아, 네. 뭐 땡땡 특별시. 네. 있습니다. 완벽한 설명이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있다면 따로 조금 이렇게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네. 열거하기에는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새만금, 뭐 홍준표 여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예. 부산, 홍준표 경남. 경남은 잘 되고 있을 것이다. 네. 농축산업으로 넘어갈까요? 농축산업입니다. 지역공 안 하실래요? 아, 뭐 지역 준비했답니다. 지역. 아니, 대단한 거 없어요. 그죠. 그니까, 말하기 싫어. 정당별 도지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어받은 것들이 좀 주로 대다수예요. 네. 예를 들면은, 새만큼의 잼버리 같은 거예요. 잼버리. 진짜 오랜만이다. 보이스카우트 거시기 아니야. 잼버리가 네, 강원도 어디서 했었죠?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네, 맞아요. 잼버리를 2023년을 목표로 지금 전북이 이미 하고 있는 수건 사업이거든요. 예. 수건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어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과 무관하게 말이죠. 아, 군산 조선업을 지원하겠다 할 거예요. 예. 네. 아까 내 정리가 너무 완벽했나 봐요. 아, 잘했어요. 네. 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농축수산업.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농가다. 이 농가는 어느 정도 벌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농협이 먼저 돈을 땡겨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월급, 쌀 월급처럼. 800가만이 담보 잡고. 네, 담보 잡고요. 요게 이제 그 음악계에서는 마이킹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킹이라는 명사에 붙는 동사는 땡기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연재해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의 보전을 위한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해서 생산량 조절을 통한 쌀값 안정화를 추구하고요. 45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 강화라는 게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받고 내려온 이제 새롭게 도시에서 내려와서 영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농협 쪽에 힘 좀 깨나 쓰시는 어르신들의 먹이 중에 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에만 일부러 행패 부려요. 네, 꼴보기 싫죠. 돈 더 쓰게 만들고. 네. 근데 그런 거 막아줄 방법은 있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 기준을 완화시켜줘요. 네.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경우에.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2024년 3월 24일까지. 어이구, 상세하네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예. 예. 이제 두수의 제한을 최대한 덜 두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타 특별한 공약. 김영남법 어떻게 한대요? 아, 제일 꼼꼼해요 이거. 이게 너무 특별해져요 제 느낌에는. 예. 현행 3호 10, 식사 3, 네. 선물 5, 부조 10이죠. 네. 식사 10, 네. 선물 10, 네. 부조는 5만 원. 그렇습니다. 전 요게 좀 이상한데. 본인 성격이죠. 5만 원 이상은 그, 하지 않겠다. 그렇게 부조금이 아까우신데. 아니 그 그래요 맞아. 부조금이라는 게 패러다임이 계속 발전돼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5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심리적 중력이 굉장히 센 분이신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조 주는 건 되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부조를 심화시켜. 예. 네, 밥은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만약에 뭐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 참치. 빅맥을 10개를 먹었어. 그죠. 아, 빅맥 10개 10만 원 안 될 것 같아. 세트로 먹으면 세트로 5만 원, 4만 9천 원. 아, 그러네요. 이거는 후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공약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김영란법 됐을 때 불만도 불만인데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부조 10? 그건 너무 많지 않나? 식사는 그래도 뭐 한우는 먹어야지 네, 그러면서 10만 원.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특별해요. 탄소 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아, 농축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장이랑 통장. 네, 법적 지위를 보장해요. 아, 네. 네. 그 활동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네. 해결해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후보 지지자 여러분. 지지자가 아니면 못 듣습니까? 아까 그 후보에 따라서 말이죠. 청취율이 확 떨어져요. 아, 그런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하긴 뭐 제가 그런 거 고민할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민이 많다면서요. 하면서 말해보니까 거짓말 말해보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홍준표 후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막 와 이거 깨달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던지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선거 방송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후보가 어떤 패턴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게 문제죠. 이게 그 정보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좀 시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되게 고민인 게 네. 예, 딴 거랑 다 있는 공약이나 하나만한 공약을 빼려고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네. 네. 이게 오늘의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차라리 첨만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죠. 그 대단한 걸 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디토리얼은 좀 붙여 보고 싶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건 오늘의 홍준표 후보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 쪽은 이쪽에 비하면 수권 준비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이렇게 지금 몇 시간 동안 좀 떠들었잖아요. 그래도 홍준표 후보 쪽은 칼라가 있어가지고 네. 돋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네. 떠들었는데 그 누구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원 조달 방법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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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중단. 아니 그리고 노조 파괴하고. 그리고 허경영 철학 도둑이 많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과감하게 공약들을 쳐낸 제가 유승민 후보에게 죄송하네요. 아, 예. 아니. 저도 김선동 후보한테 미안해요. 그 심상정 스타트가 굉장히 헤비하게 느껴졌던 게. 네. 예. 그러니까 그 후보를 위해서라도 좀 안 쳐내야 되는 건가? 이런 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저는 맞아요. 조원진 후보의 공약을 단 하나도 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심리적인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조를 숨길 수야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어쨌든 간에 청취자들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으면서. 네. 평가해보기를 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예, 최대한 좀 그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늘어놓게 됐네요. 네. 저도 예, 이제. 사과드립니다. PD로서 좀 제가 좀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더 가치중립적으로 얘기했으면 홍준표 후보의 그 공약은 몰라도 기조에는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제가 느끼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흠뻑 빠졌다. 네. 네. 아, 기조로만 좀 확인해 주시고 네, 안과 홍이 지금 서로를 향해 구애하고 있어요 저희 이 안에서 예, 기조로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금 노동자들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랄까요 윤세민 빼고 지금 다 두 번째 우리 선거잖아요. 네. 총선 때만큼 피곤한데요 지금 총선 때 마지막 전날만큼 피곤한데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집중적으로 확 쥐었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예. 내일 이 시간 기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기대를 심어놓고.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시간이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노동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쉬어야 되고 사장은 일해도 되거든요. 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성분 노동절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